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삐뚤어졌나? 잠깐만요. 여기 얘기하는 건가요? 그냥 아무데나 말씀하시면 다 들어가요. 다 사실. 네. 안녕하세요. 내 방송 같냐?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요. 아시는 분들. 자, 이러고 이제 PT를 열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좀 드릴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도 하나씩. 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요? 여기서 굴러 먹던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쭉 밀어야 돼요. 꿀이랑 아씨. 아, 셀리통. 아, 감사합니다. 배고프고 바로 가. 네. 아, 당 떨어지는 방송인가? 시작 주전에 당을 주신. 안녕하세요. 아우, 부산스럽다 그죠? 다 시작 전에 다 해야 되는데 아. 시작하고 하고 있어. 아, 자, 진짜 어렵게 모신 분이에요. 예. 아, 어렵게 모셨다고요? 예, 어렵게 모셨어요. 제 뭐지 섭외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지만 제 심적으로 아. 그 전에 아 이분을 섭외는 상당히 간단하시던데. 예. 하실래요? 그러니까 예 하시면 됐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정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입니다. 인터뷰를 직접 모셔서 생방송으로 면대면으로 궁금했던 점을 얘기하는 시간, 침착맨 초대석 인터뷰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어려운 국내외 정세를 소화하기 쉽게 잘게 씹어서 누가 썼어요, 이거? 제가 썼어요. 아, 잘 쓰셨네요. 예. 펭귄 밀크로 만들어서 먹여주시는 시사계의 펭귄, 황제 펭귄.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슈카님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다 제가 씁니다. 아, 박수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네, 여기 박수 인사되어 있기 때문에 박수 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슈카월드 담당하고 있는 슈카라고 합니다. 아, 그 슈카월드에는 활동하는 유튜버가 슈카님 한 분이죠? 그쵸. 뭐 크루 같이 뭐 이렇게 뭐 제 방송으로 네네. 치면은 자주 놀러 오는 네. 뭐 주호민 작가님이나 네네. 김풍 작가님이나 뭐 그런 분이 없잖아요. 네, 안 놀러 오시더라고요. 아, 아.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진짜 시사를 아예 모르거든요. 좀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딱 앉혀놓고. 그림도 이쁘잖아요. 아, 이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아, 그림도 모르잖아요. 아, 그 그림이 이쁘잖아요. 어, 그러네. 네. 모르는 애 가르쳐주기. 그림 그려주시는 분으로 제가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청자분들도 눈높이로 이렇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아.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오늘 이게 왜 나오셨죠? 이게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하긴 했는데. 섭외를 하긴 했는데. 캐릭터 하나 부탁드리려고 나. 아. 요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제가 좀 프로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1978년생. 야, 알았어. 너도 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송이군요. 허허. 아, 자기도 말하겠다고. 왜 나오셨죠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출연을 결심하셨죠? 이런 아, 건데 제가 말을 너무 그 잘라서 앞뒤 잘라서 말했어요. 그 나와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죠. 세상에 아. 야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침터뷰 야 나오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세요? 나오면 안 될까요? 라고 가까스로 부탁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아 저는 성공한 자들이 나올 수 요즘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이거 섭외를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 제가 딱 한 번 오자마자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아, 1분 내로 답변을 드렸는데. 아니, 전화하실 때 그냥 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그냥 중국식인 것 같아요. 그죠? 중국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형 이러잖아요. 따거? 예. 네, 그렇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어, 뭐라 그래요? 그럼. 처음 뵀는데 네. 전화했니?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프로필을 준비를 했는데 네. 1978년생 본명 전석재. 약간 그 오해가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나이를 조금 줄이고 싶기 때문에 예. 제가 빠른 친구. 그러니까 아, 빠른이에요? 빠른이어서 그 한 살이 더 젊다. 아. 이걸 좀 어필하고 싶네요. 빠른이면은 그 보통 네. 사회생활 할 때 네. 친구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그 상황 봐서 좀 소위 좀 뭐라고 해야지 박쥐 양다리 예 박쥐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나요? 아 물론 78로 들어가긴 하는데 예, 아 78로 이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예. 친구 쪽으로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빠른은 사실 빠른들에게도 빠른들도 피해자예요.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애매해. 친구를 78로 만들었어 사회가. 애매해. 그죠? 너 몇 살이니 물어보면 예.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뭐라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사실 저는 78하고 친구인데요. 사실 길잖아요. 빠른 친구고요. 그래서 보통 주변의 친구들은 다 78이에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을 해야 절절하게. 돼. 고해성사를 해야 돼. 또 78이라고 얘기하면은 나중에 또 거짓말했다 그럴까봐. 네. 그래서 뭐 보통 학번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학번. 아 학번으로. 그리고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알았던 이제 슬리피님은 네. 빠른 84예요. 저는 83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년은 똑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그 어떻게 조정을 하냐 네. 물어봤어요. 근데 노하우가 자기는 무조건 그냥 어중간하게 누구한테는 84, 누구한테 83 하면은 다 어그러지니까 그냥 83만 그 친구고 84는 무조건 동생이래요. 자기가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중심을 딱 잡고 가더라고요. 아, 저도 얼마 전에 네. 저 재수한 동기가 있어요. 네. 재수한 동기. 재수한 동기는 사실은 77이잖아요. 네. 그래도 뭐 친구죠? 아 복잡해진다 복잡해져 복잡해진다 말하면서도 헷갈려 아니 에. 친구잖아 일단 재수한 동기인데 친구, 친구야 97학번이니까 다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가 제 방송 팬이라고 아. 데리고 나왔어요 예.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내가 말을 놔야 될 것인가 아 저기 어렵죠. 제가 양가? 근데 예. 딱 나오시는 분이 좀 이렇게 원장님이셔서 아 이렇게 권위가 있으셔 보이고 예. 아, 이렇게 말이 안 나지네요. 좀, 좀, 잘 안 돼. 좀, 좀, 그, 엄숙해. 애매합니다. 그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 나 진짜 친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말을 막 놓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이도 있어요. 이거는 빨리 그 나무 위키 정정을 해야겠어요. 빠른 친구로. 뭐 굳이. 그거 굳이. 왜냐면 이거. 복잡해요. 이거는, 그냥 78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하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당군 할아버지랑도 친구다. 아니, 복잡해, 복잡해. 올라가다. 복잡해. 자, 알겠습니다. 본명은 전석재 네. 네, 맞으시고요. 78년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최악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78년생. 왜죠? 제가 아는 78년생이 다 이제 캐릭터가 좀 강한데 배성재 아나운서님. 아, 예. 그분 굉장히 지독하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 한번 보셨잖아요. 그저께도 봤습니다. 아, 예. 그저께도 보셨어요? 네. 뭐 하시다가 보셨죠? SBS 가니까 이거 화장 받고 있나?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아, 지독하세요. 그분이 아, 네. 진짜 자기만의 그 세계가 확실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웹툰 작가 김풍님. 네네. 김풍님도 지독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르시면 호불호가 확실해요. 호불호 확실하십니까? 이 배성재 아나운서님, 김풍 작가님 호불호 확실하시고 치과 의사 매직방님. 네. 아세요? 아, 잘 모르죠. 치과 의사인데 스트리머예요. 네. 그래서 게임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 아. 제가 별칭을 붙여준 게 지상 최악의 아빠. 왜요? 자기 맘대로 순. 그러니까 뭐 게임 대회 같은 게 있어요. 스트리머들 네. 사이에서 네. 그런 거 있으면 꼭 아들 생일, 딸 생일, 결혼 기념일 그게 겹치거든요. 뭐 여행. 근데 어느 날 히오스 대회 하는데 컴퓨터 데스크탑을 다 싸가지고 간 거. 그 대회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행지에서 데스크탑 다 설치해가지고. 아 여행지에서 게임을 한다고? 예. 하고 훌륭하다. 아들 생일일 때도 안 들어가요. 그날 대회에 있어서. 아들 생일 안 가는 거예요? 대회를 안 가는 거예요? 대회를 가죠, 다. 그러니까 아들 생일 안 간다고? 안 가. 그리고 여행도 가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게임만 하니까. 잠깐 감동할 뻔했습니다. 아들 네. 생일 간다는 건 줄 알고. 지상 최악의 아빠. 잠깐 감동할 뻔했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저랑 비슷하네요. 매직방님. 그리고 이분은 옛날에 그 폭소클럽에서 네. 잠깐 이렇게 그 잠깐이 아니지 꽤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마술사. 마술사 하시면서 치과 사시면서 아무튼 훌륭한 분만 계시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주식백과 김성애님. 아 성애 씨. 지금 7, 8년 딱 나열된 것만 봐도. 야 성애 세다 성애 세. 아 말만 들어도 세네요 벌써. 7, 안녕하십니까 이게 들리는 것 같아. 7, 8이 너무 세요 이 캐릭터가. 제가 본 캐릭터 중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카님 딱 넣으면은 저는 점잖죠. 여기에 되면 완전 양반? 섞이기 싫으시면 친구로 빠질까요? 또 요 느낌이에요. 그러면 야. 여기에 식빵님도 계시고 아 식빵도 점잖죠. 야 성혜씨나 배성재 아나운서님이나 김풍 매직빵님 이분에 비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점잖죠. 이분들은 천성이 방송인이잖아요. 이분들은 아니 근데 점잖으신 거 이제 어떤 세세한 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본성 같은 게 호불호가 되게 강해요. 제가 뭐 좀 선입견일 그래요? 수 있을까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세요. 아. 제가 뭐 방송에서도 뵀을 때도 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총꾼 이런 거 보시죠. 그런 거 보면은 캐릭터 딱 설명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딱 이렇게 딱 확실히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7, 8년생 그 대열에 같이 계신 분이고 활동명은 슈카입니다. 네네. 이 슈카 닉네임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 저도 이걸로 활동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저도 이말년으로 활동할지 몰라요. 침착맨으로 활동할지 몰라요. 그냥 막 지었거든요. 저는 이거 무슨 게임 아이디로 만든 거였는데. 아 저도 DC 그냥 닉으로 만든 거야. 이말년이. 근데 그걸로 데뷔를 해버렸어요. 와우 캐릭터였거든요. 아, 와우 그, 캐릭터 내지 무슨 어디 가입할 때 그냥 치는 아 그냥 로그인 아이디? 그냥 흔히 자 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네, 그냥 생각 없이 네,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거 저한테 요그라고 있었어요. 요그샤로? 요그 그 크툴루 신화에 그 나오잖아요. 네네, 요그 소토스가 네네. 그거에서 파생된 만화책에 시오리 시미코의 뭐 무슨 무슨 뭐 해가지고 시오리 시미코 시리즈가 있었어요. 아 뭔가 어렵네요. 네. 모로시 다이지로 선생님이 쓰신 아 예예예 예. 그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 애완동물 이름이 요그여가지고 요그 그냥 요그라고 썼는데 저한테 요그가 슈카님한테는 그쵸. 슈카였던 거죠. 진짜 제가 살면서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 잘 지을걸. 슈카 저는 좋은데 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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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 그리고 연세대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아 이렇게 보니까 멋지다. 인생은 네. 페인같이 살았는데 저거 네. 놓고 보면 멋져요. 이렇게 그 황금길을 걸은 것 같은 전혀 그렇지 느낌이에요.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네. 이게 오리가 다 그렇잖아요. 위에는 고고하게 떠 있는데 아래서는 막 발길질하는 것처럼 써놓고 네. 보면 멋져 보여도 아는 개판이었죠. 그 겉으로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셨지만 안의 생활은 좀 다르다. 안은 뭐 그냥 안 보시는 걸로. 그 원래 공부를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서울대 간 사람한테 언제요? 이런 질문이 참 언제? 멍청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10대까지는 잘했고 아. 20대부터는 꽝이었죠. 10대까지만 잘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안 했다는 거죠, 공부를? 상당히 거리가 있었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공부를 막 하신 거예요? 그냥 시켜서? 어른들이? 아니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어요. 어? 근데 우리 때는 그거였어요. 수능 예. 1세대. 불수능. 불수능이기도 하고 수능이 400점으로 바뀐 첫 세대였을걸요, 아마? 아. 근데 애들이 수능에 적응을 못 했어. 학력고사에서. 학력고사에서 바뀐 거 아니야? 그 학력고사였나? 원래 학력고사였는데 수능이 됐나? 아 수학능력 검정평가인가? 뭐지? 본고사. 아 본고사. 본고사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9596은 96은 뭐 같이 봤나 그러고. 400점으로 딱 바뀌었을 때. 애들이 적응을 못해.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얼마나 좋아. 게임이 처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게임에 고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고인물이 없잖아. 예. 다 처음 와서 먼저 적응하는 놈이 그 다이아도 달고 이 챌린저도 가고. 아 근데 카멜레온처럼? 빨리 적응하는 거죠. 빠르게. 되게 유리했네요. 큰일 났죠. 그럼요. 97년도가 아니라 98이나 99만 갔어도 바로 뭐 플레이나 골드 가는 건데 네. 뭐 게임이 딱 열리면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다이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빠른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만 늦게 태어났어도 그죠? 1개월, 2개월만 늦게 아니에요. 태어났어도 아니에요. 제가 1월 8일생이거든요. 1월 8일 8일 차입니다. 8일 차에 그래서 두 달 정도에는 여유가 있었죠. 두 달 늦게 태어나셨으면 79로 합류돼서 불수능에 사람들이 다 적응했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 그럼 인서울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 막 살펴봤는데 조사를 좀 해봤는데 공부를 막 그렇게 막 열나게 막 하시진 않고 전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해도 적당히 나오고 네 맞아요. 대충 해도 적당히 나오고 네.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그게 우리
제 생각에는 97 지금은 모르겠는데 97년도 수능까지는 이게 열심히 해도 안 올라요 잘. 아. 잠깐 해봤어 잠깐. 예. 1학년 1학기 때인가 예. 그때 막 이제 앞으로 수능이 된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를 했는데 예. 꽤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올라. 아. 에이씨 하고 안 했는데 안 해도 똑같아요. 어? 이걸 1학년 때 깨달았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건 뭐 결과만 그 잘 모르겠고 아 그걸 딱 깨닫고 아 2학년 때부터는 뭐 내 점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뭐 좀 게임도 하고 삼국지도 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 야망도 하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만화가를 이제 좀 꿈으로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저 만화 좋아하시고 어렸을 때 만화 소설 있어요. 좋아하시고 이야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뭐 이야기도 좋아하죠.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제가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인데 보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게 이래서 추리를 해요. 그래서 계속 소거를 가지고 소거법 네, 소거를 아. 진짜 되게 예민하게 해요. 그러면 되게 정답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리하시지 않아요? 정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되게 멍청한 학생이 아, 똑똑한 아, 학생을 분석하는 아니요, 게 아니요.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아니요. 그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불순이어서 유리한 것도 있죠. 아. 여성분들이 되게 예. 못 봐요. 불순이면 저 때도 불순이면 여자들이 이거는 그 저 때 그 좀 딱 정 그 뭐라고 그러죠? 딱 틀에 박힌 생각? 딱 그 어떤 여자는 내신을 잘하고 남자는 수능을 잘 본다. 그래서 여자들이 전교에 위에 많이 깔려 있고 내신 그 네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하고 그게 좀 있었어요 얘기가. 전 남고여서. 아. 남고여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좀 예. 유리한 건 있었어요. 저희가 한 학년에 1,000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1등급이 제 기억에 그때 3%였어요. 예. 그러니까 무려 30명이 1등급인 거죠 한 학년에. 이게 얼마나 편해요. 아. 어떤 학교는 막 한 학년에 200명 그러잖아요. 예. 그럼 3%면은 막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예. 그랬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20년 전에. 예. 그럼 우리 30명이니까 아이고 어차피 1,000명 정도 되면은 예. 이 중에 과반수는 예. 이거 관심 없으시거든요. 예. 어디에나 그렇잖아요. 예. 500분 정도는 뭐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이제 아래를 깔아주시죠. 아... 제가 대학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 같은 그럼요 같은 대학 가면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이.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회에 그 아래에 있는 그 우뭇가사리 같은 거 그쵸 제가 가면은 얘는 수업에서 잘 안 나오는데 아. 그 뭐냐 다운이라 그러죠 고마운 친구 고마운 철회도 잘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언제까지 철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주로 PC방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엄청 좋아했죠 만나기도 편하네요 아, 저를 데려가려고 거. 엄청 그 로비전이 치열했어요 아. 예를 들면 빠르네. 20명짜리 수업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15명짜리 수업 그럼 제가 예. 한번 들어 제가 한 명 들어가면 예. 얼마나 좋아요. 19등부터 시작이네요. 그죠, 19등부터 시작이지. 한 명이 이름만 있잖아. 이름만. 아, 좋아요. 가끔. 근데 살아있어.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중간고사도 보러 안 와. 가끔은. 가끔은. 얼마나 좋아요. 마음 편하게. 너희들이 날 경쟁상대로 생각할까봐 내가 시험 보러 안 갔어. 마음 편하게 해줘. 아, 기안84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네. 교과서를 아예 안 봤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 예. 교과서를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었대. 그래서 제일 많이 본 게 뭐냐고 하니까 뒤에 시계를 제일 많이 시계 계속 언제 끝나나. 상상이 되네요. 그분 이미지 생각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그 기안84한테는 망상의 시간을 가지게 돼서 그 상상력과 그쵸. 어떤 디테일한 어떤 냄새 파악 뭐 이런 거에 그 특화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야, 지금 빌딩의 원천이 그때 당시 시계 보던 거였네요. 그렇죠. 그때 아~ 계속 6년간 뭐 한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12년간 보면 빌딩을 살 수 있구나. 수능을 찍었대요. 그냥 그림은 되게 잘 그렸는데 수능을 찍어가지고 실기가 많이 보는 학교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풀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네. 5-6학년 때 안산에서 엄청나게 그 두들겨 패던 학원이 있었어요. 맨날 시험 그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맨날 보고 스파르타시 맨날 패. 좋네요. 네. 네. 그때 5-6학년 때 네. 엄마가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그때 쌓은 기초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비볐어요. 공부 안 하고. 저도 비슷해요. 저는 중3 때까지 한 걸로. 중2 정도? 중2나 중3 때까지 한 걸로. 아, 더 오래 하셨구나. 고등학교를 비볐죠. 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면 중요해요.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중요해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봐도 중요해요. 네. 실제 제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아무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했고 슈카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럼요. 기초를 어렸을 때 딱 잡아놓은 네, 걸로 중학교 때까지만 했어요. 네.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공부 안 했어. 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와, 나 수능 때 수학 보고 야 이건 100% 재수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수학이 완전 망했죠. 그래도 학생이 그 좀 공부에 대한 그 열의가 있네요. 재수인가 하는 생각 자체가 뭔가 끈을 놓지 않았잖아요. 제 그 열입니까? 아, 여기까지인가 이 생각이 아니라 네. 넥스트 트라이를 하자. 네. 제 주변 친구들은 재수라는 그 항목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고 아 여기 가면 되겠다. 제가 공대장 할 때도 예. 원래 12시까지거든요. 예. 아 근데 이게 한 10% 5% 남기고 자꾸 전멸을 해. 그럼 막판 아. 트라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얘들 한 시간만 더 하자. 예. 그래서 끝까지 가서 잡고 싶었는데 제 공대 와우 공대 예. 이름이 그 에로 중년이었거든요. 에로 중년. 그래서 에로 중년. 공대장 형들이 나이가 많아요. 아, 에로한가요? 말도 세죠. 그때 당시에 30대, 40대 아저씨들 뭐 전 20대였는데 아, 에로 중년 이 형들이 12시쯤 되면 행동이 느려져요. 아 행동이 느려지고 조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집중을 못하고 잘 안 움직여. 전발해주세요 이거 치거든요. 저희 때 이게 없어서 전투발해주세요 그러면은 둘이 더 가만히 서있어. 아 조는구나 뭐. 교수님이거든. 네. 뭐라 할 수 없잖아. 아, 교수님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형 전투발하면은 이게 거의 다 전멸할 때쯤에서 누굴 이렇게 전멸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 쿨이 30분이었거든요. 예. 하지 말지. 뭘 할 수 없잖아. 예.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교수님은 낮에는 네. 엄근진한 교수님. 아 낮에는 엄근진하시겠죠. 밤에는 아, 밤에 가끔 에로 중년이네요. 아, 밤에 가끔 이 뭐야 레이드하면서 채점하고 계세요. 아 싫어합니다. 싫어. 뭐 채점하고 형이 안 움직여요. 그럼 잠깐만 채점 좀 하고 있다고.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아, 레이드 예. 하다 보면은.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드루이드가 별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 드루이드라는 캐릭터가 맞춰줘야 돼요. 뭐 할 게 별거 없었어요. 발바닥 돌리고 그냥 뭐 정신자극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정신자극이나 그러니까 스킬을 한 뭐 몇 분에 한 번 누르면 되기 때문에 아 형 그 발바닥 돌리고 채점 매기고 계세요. 그러면 채점 매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형 바닥은 피해야죠. 바닥 피하고 또 저기 채점 매기고 아. 가끔 불러줍니다. 야 얘가 이렇게 썼거든. 이거 C주가 B주가 아 그거를 공대에서 공대에서 아 그 학생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공대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점수를 매긴 거를? 아 물론 저희 의견을 반영했냐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아... 실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이 게임을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진짜 그죠? 그거를 네. 그 공대라는 거는 저도 와우를 소프트하게 해봤지만 네. 정식 막 공대로 해가지고 일정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시간 다 비워가지고 네, 신문지에 막 똥 싸면서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 다 싸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화장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 가까운 화장실. 아 전 신문지에 다 똥 싸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 정도 아씨 그 정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좀 하드코어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주 3일 공대였는데 실제로는 주 4일 주 5일 했거든요. 예. 주 5일 공대면 삶이 없죠. 주 5일을 하면은 보통 트라이를 4시간 5시간 하니까 준비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직업이네요 그냥. 그죠? 뭐 검투사가 직업이고 막 그랬대잖아요. 주 8일 주 5일 근무하는 하루 8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그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성애님은 그 레이드를 할 때 네. 그 화장실을 갈 시간이 있어도 그냥 신문지에다 싸셨을 거예요. 아 성혜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목소리를 일단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야야 그냥 자기가 마음이 급해서 가능성 있습니다. 아, 가능성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공부 쪽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저 지금은 막 뭐 별로 의욕도 없고 막 그런 이미지지만. 네.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맞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와우. 독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시험 봤는데 주관식을 한 칸씩 밀려 쓴 거예요, 제가. 주관식도 밀려, 아 주관식을 밀려 썼다고? 중간고사. 아 네. 중간에. 그래서 이제 다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점수가 야 누구 시험지 딱 나왔는데 계산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왜 이러냐니까 OMR 카드를 보여주면서 다 밀렸대요. 그래서 울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야. 지금 저 제 모습하고 상상이 돼요? 야. 이러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울어? 요즘 같으면 OMR 카드에다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관심 없어 보이죠 공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독하고 열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잘 된 거잖아요. 이렇게 침터뷰도 하고 있고 세상에. 가끔은 저도 울고 싶어요. 야, 뭔가 세상에. 놓쳤을 때 분하고 막 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야, 병건이가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험에 네. 딱 한 번 그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보다 점수가 엄청 안 나왔던 거. 울었나요? 기억이 안 나. 그때 당시에 그 전석재 씨는 우셨나요? 그게 25년 전이라 네. 그게 기억이 가물해요. 한 25년 된 거라. 울었네. 울었어. 기억이 가물한데. 아, 울었다고 울었으니까 기억이 가물해요. 기억이 가물해요. 네. 원래 안 좋은 기억은 지우게 마련이잖아요. 가물한데 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왜 점수가 전혀 차이가 났냐면은 네. 아직도 그 선생님이 요즘으로 치면은 낚시의 황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요렇게 있잖아요, 요게 종이에다가. 네. 근데 이렇게 돼 있고 문제가 요렇게 있어요. 1번이면 3번, 4번은 여기서 문제가 딱 끝나고 20문제까지죠. 네. 20문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딱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한 줄 알았죠? 그죠. 뒷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다섯 개 더 있어요. 몰랐죠. 시험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풀고 두 개 여기까지 풀었는데 20문제 20번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써 있길래 단 줄 알았지. 거리도 이만큼 돼 있고 우리 넘기니까 다섯 개가 더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5문제라니. 참스승. 참스승. 뭘 참스승이야. 아니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쓴맛을 그때 봤죠. 네. 다 이제 계약서 쓸 때 이제 허투루 안 아, 봐요. 세상에. 참스승. 야. 세상에 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아무도 이상한 걸 몰랐어요. 답이 나올 때까지. 예. 답이 한 일주일 뒤에 나오잖아요. 예. 일주일 뒤에 누가 와서 반장이 앞에 와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답 쫙 불러주는데 20번까지 다 하고 하고 애들이 다 일어설 이러는데 21번 반의 절반 정도가 이러더라고요. 어, 반절은 봤다는 게 전 더 신기해요. 반절 정도 이거 했는 게 한 개. 그러니까 야 반 이상 일어났어. 3분의 예. 2 정도가 21번이 어딨냐고. 21번이 이렇게 어딨냐고 세상에. 나도 이러죠. 벌컥하면서 21번도 있어. 있었어. 아, 뭐 푼 애들도 있더라고요. 꼼꼼하게 3분의 1을 풀고 예. 또 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3분의 2는 저같이 깔아줬기 때문에 깔아줘서. 야, 갑자기 그건, 생각이 나네요. 그거는 진짜 과목도 생각이 납니다. 미술이었어요. 미술. 아 미술에 하여튼 좀 뭐 창의적으로 출제했네요. 미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들어가시게 된 게 그 원래 이제 공부를 좀 잘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어느 정도 좀 기본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수능이 처음 나가지고 적응을 잘하셨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또 겹쳐가지고 그리고 네. 물론 수능 좀 얼마 안 남아서는 열심히 하셨죠. 물고사 당연히 그 시간 적응이 우리 때는 중요한 것 같아서 예.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특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글 빨리 읽는 연습 흔히 책이라고 그러죠. 책 읽는 네.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어? 저 블로그에 봤어요. 굉장히 정말 정말 굉장히 유리해요. 요즘은 시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때는 언어 영역 사회 탐구 네. 사회 탐구 영어 외국어 영역 네. 이 세 개가 사실상 전부 다 누가 얼마나 빨리 읽고 누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냐는 거잖아요. 그게 예. 언어 영역이라고 사실은. 예. 저는 수능은 언어 영역하고 수학 두 개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예. 그래서 글을 빨리 읽는 연습이 이거 연습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한국말을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한국말을 누구나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한 페이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분이고 어떤 사람은 뭐 20초고 그러잖아요. 예. 또 훈련이잖아요. 예. 누구나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도 뭐 롤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스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글 읽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그게 별거 아닌 능력인데 그걸로 점수를 매기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를 평가하니까 이 글을 빨리 읽고 내용을 빨리 이해하는 거를 연습을 하고 내도를 뛰는 게 조금 유리하죠. 아, 그걸 하면은 뭘 하든지 적응이 빠르고 적응이 빠르죠. 그 습득이 빠르고 습득이 빠르죠.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갖게 되면은 고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은 나는 밀리지만 어쨌건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어렸을 때 그 글 빨리 읽는 연습, 책 읽는 연습이 생각보다 좋아요. 선점하는데 좋다. 아, 좋아요. 선점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놀 수도 있고 이거 봤거든요. 영상 책 있죠. 네. 이렇게 봐요. 아, 그건 좀 이상하고.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읽는 사람들 있더라고. 어떻게 읽어요? 무슨 뭐 인간 복사기야? 저 봤어요. 그거 쭉 다 봐요. 엄청 그런 건 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아니 글 빨리 읽는 연습 뭐 어렵지 않죠. 저는 근데 진짜 느려요. 네. 그래서 만화책 있죠. 네. 한 권 40분 걸려요.
40분 걸리고 원피스 같이 대사 많다? 1시간도 봐요. 아. 계속 세월아 내월아. 그래서 뒤에 쏘맘이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제 아내 있거든요. 네네. 나영씨. 네네. 나영씨가 만화방 같이 가면 막 죽으려고 그래. 뒤에 자기가 이게 아, 만화방 가십니까? 만화가 자주 갔어요. 아하. 자주 갔는데 요번에 이사 간 데는 주변에 없어가지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고 보고 해서. 아 그러네요. 옛날에는 살았어요.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소영이랑 같이 가가지고 근데 결혼 전에? 아니요 아니요 결혼 후에? 네. 오. 왜냐면 소영이도 만화 좋아하니까. 근데 엄청 좋네요. 오. 쉽지 않은데. 아 되게 되게 왜 놀라시지? 어, 쉽지 않아요. 야 와이프하고 같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오래 본다는 이게 얼마나 가정적인 남자인지를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어 그렇습니까? 아, 정말 쉽지 않아요. 아 훌륭하다. 아, 소영이는 서로 당황했어. 서로. 아 그런데도 그렇구나. 어, 야. 왜 서로 당황하지? 소영이는 어디다 누구? 아 소영이랑 같이 가죠. 아 걔도 데리고요? 소영이는 계속 고양이 삼국지를 봐요. 본거 또 봐요. 공부 잘하겠네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책은 뭐고 전 내용은 상관없다고 봐요. 글 빨리 읽는 연습을 하면 근데 그 얘기도 있던데요. 만화를 너무 많이 보면 글을 못 읽는다고. 아 만화 보는 게 어디에요. 요즘엔 다 영상 보는데. 요즘 다 영상 보잖아요. 야 남들 영상 볼 때 그 글 읽는 요거 하잖아요. 책을 읽어서 글 읽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압도적인 차이가 날 거예요. 아. 저는 요즘 영상 세대가 아니지만 예. 야 세상에 영상을 보고 있잖아. 영상은 가만히 있어도 귀 들어오잖아요. 연습이 되겠어 그게? 근데 영상은 느려요. 습득 그 시간이 그죠? 글은 자기가 있고. 딱 템포를 빠르게 가면은 쫙 읽을 수 있는데 영상은 거기서 정해준 템포대로 봐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능력으로도 세상이 이걸로 나를 평가해줘서 몇 점이면은 되게 훌륭한 사람처럼 뭐 대학도 보내주고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너무 어린아들은 심취하면은 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삼국지를 많이 읽어요. 고양이 삼국지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넘어가자면은 서울대학교 이제 입학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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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빵님을 만나셨어요. 아 그럼요. 아,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식빵. 아, 모르셔도 되는 분이에요. 인터넷 방송하시는. 아, 몰라도 되는 분이죠. 네. 금찬이 은찬이 그 방송하시는 식빵님인데 식빵님이 유튜브에 제가 막 조사를 네네. 하다 보니까 슈카님하고 이제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했겠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첫 인상이 네. 그 식빵님 부산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네. 서울 깍쟁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지 저게 그 있잖아요. 막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는 제가 지금은 아니어도 네. 처음에는 되게 범생이처럼 생겼었어요. 네. 딱 봐도 앉아서 그 공부만 할 것 같고 네. 뭔가 이 고시할 것 같고 딱 그런 분위기와 포스를 풍겼는데 아. 이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아 나쁜 물 다 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네 진짜 짜릿하던가요? 이 그 부산에서 올라온 그 어떤 그 게임 그런 그 어떤 문화나 악의, 이런 거. 악의 물결? 네. 악의 물결이죠. 짜릿했다기보다는 아 이게 살살 그 사람의 그 승부욕을 긁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 게임을 PC방을 모르던 분이었는데 아 몰랐어요. 전 PC방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식빵님 워크래프트 2로 붙자고 해가지고 그럼요. 잘 모를 때 깨고 그 다음에 안 붙어주고 아, 물론 PC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 때 생긴 거긴 해요. 네. 97년도에부터 96, 97년도부터 이렇게 생긴 거긴 한데 제가 거기 다니게 될 줄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제 승부근성이 엄청나신가 봐요. 한번 깨지니까 그거 아니 막... 놀린다니까. 한번 놀림을 당해보면 네. 아 지독하게 놀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너 그림이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아, 거예요. 계속 그냥 계속 와가지고 어, 야, 그 사람 그걸 사람을 머리라고 그렸냐? 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붙자고 하면 안 해 너 개 못하잖아.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한 번 이겨놓고 네. 그 다음부터 붙자고 하면 안 붙는 아, 그런 그 얌체. 제가 깍쟁이가 아니라 이 친구는 그 부산 얌체. 아, 부산 얌체. 부산 얌체. 얌체. 그리고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세대가 와가지고 네.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네. 그 동네 신림동에서 잘했어요. 저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슈카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 게임을 별로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아... 지금처럼 국민 게임이 아니었어요. 예. 제가 꽈방 같은 데 가서 요즘 뭐 해? 아, 요즘 스타크래프트 그러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눈빛이 예. 새로 나온 곳인가? 아, 스타크래프트. 어느 교수님이 쓴 책이지? 뭐 이런 아... 와 이게 이과 과목인가? 크래프트가 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던 시절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식빵님이 이제 좀 뭐 괜찮은 빌드 같은 거 알려달라 해가지고 하나 알려줬더니 식빵님이 딴 데서 쓰다가
깨졌어요. 네. 어떤 누가 참신한 빌드. 그래서 네. 그거를 장착해가지고 한 판 붙자고 해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친구는 솔직히 저하고 하면 승률이 한 10% 20%씩 나왔을래나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한 번 이겼어요. 문제는 그 마지막에 한 번 이긴 다음에 다시는 안 한다는. 날빌로. 내가 이겼다 이거지. 아. 예를 들면 5드론 한 거지. 예를 들면 4드론 해놓고 그거 보란 말이야.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2년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랑. 다시 또 했더니 너 개못하잖아. 20년간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게임에 이게 푹 빠지셔가지고 그 이후로 인생이 갔죠. 와우 공대장 3년. 아, 그 이후로 인생이 갔어요. 네. 제가 안 한 게 없습니다. 워크래프트 3 2대2 7등 3대3 7등. 아, 제가 그 스타크래프트 1 할 때 저랑 같이 하던 형이 있었어요. 네. 그 형이랑 아이디를 여러 개를 같이 사용했는데 네, 공유해서 네, 그땐 다 그랬어요. 네. 이 예를 들면 프로토스 하는 아이디 본주 부주 이렇게 있었어요. 막 본주 부주도 있고 리니지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길드가 있었는데 길드 아이디를 다 돌아가면서 사용했어요. 한 5개 정도. 네, 맞아. 뭐 2000이 붙여갖고 그 중에 한 아이디가 그 형이 제일 잘했고 우리 길드 중에서 그 형이 제일 잘했고 제가 한 2등 정도 그 형이랑 비슷비슷하게 했는데 거기서 첫 아이디가 그때 당시에는 레더 랭킹 4위까지 갔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생각하면 이런 걸 주작이라 그러는데 서로 고득점 하는 애들끼리는 안 붙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서로 손해다. 서로 손해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외국 애들이 이렇게 돌리면은 붙을 수 있는 애가 몇 명 없었거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일단 서로 뭐 세컨 아이디로 붙어봐. 네. 그래서 서로 비슷하다 그러면 본 아이디 들고 와서 붙어보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누구랑 할지 내가 정할 수 있었거든요. 아. 얘기를 하면서 너 네. 뭐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프로토스야 나는 테란이야 그러면 아 난 프로토스하고 안 해 이거 피할 수 있었어요. 아 선택적 요즘엔 그러면은 뭐 주작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어째 잘하니까 뭐 어뷰징이니 뭐 제가 건졌죠. 근데 그때는 어뷰징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어뷰징, 정착되기 이전이라 어뷰징에서 뭐해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게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1등에서 10등까지는 외국 애들이죠. 다 외국 애들인데 다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4등을 해서 이 블리자드 상패가 왔어요. 상패가. 저 뒤에 보이는 저런 상패처럼 이런 상패가 왔는데 아 그게 없었어. 아. 이게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가문의 보배? 지금 만드세요. 그 트로피 만드는 데서 누가 알아요? 그때 받은 건지 요즘에 받은 건지. 아, 그 왔어. 미국에서 날라왔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게 페인의 상징이잖아요. 뭐 예. 이런 걸 저 부끄럽게 시리. 그래서 예. 그때 당시 PC방 사장님한테 드렸더니 PC방에 걸어왔더라고. 그때 인식이 게임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 좋지 않았어요. 지금 주문을 하시고 뭘 주문을 해요? 건담 그 잘 만드시는 분 있거든요. 그 막 오래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 그걸 좀 이렇게 해서 세월감 한 20년 어치로 해가지고 하는. 그 지금까지 있었으면 박물관에 이건 박물관에 가져가야 해. 그건데 아깝다 아깝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저같이 돼요. 제가 게임을 진짜 10한 2년 했거든요. 네. 워크래프트 2. 스타크래프트 1, 네. 스타크래프트 2, 워크래프트 3, 리니지 2, 예. 와우, 그 다음에 그때는 도타. 예. 그때는 도타, 나중엔 카오스 된 거, 지금은 롤로 갔죠. 도타, 예. 또 뭐였지?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 별걸 다 했어요.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는 온라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는 온라인 아니었죠. 울티마 온라인 그때 이런 거 나오고 있었고, 뭐 그 전에는 뭐 저기 리니지, 하이텔. 시절이죠.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는 그 텍스트 모드라고 뭐 주라기 공원 뭐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글로 치는 모드 네. 이런 걸 쭉 가면서 매년 뭔가 레퍼토리를 바꿔가면서 했기 때문에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근데 이렇게 찬란한 게이머 생활을 했으면은 네. 학교 생활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깔아주는. 그럼요. 저는 거의 천사였어요. 천사. 중간고사도.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수업 한번 가볼까 해서 딱 갔는데 진짜 거짓말 한마디 안 보태고 그 앞에서 시험지가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왜 저래? 시험 보는 날인지 몰랐어. 중간고사 날이래. 아 그때 생각했어요. 아... 괜히 왔다. 아 왜 안 올 수 있어. 어차피 풀어도 안 풀어도 똑같은데. 똑같은데. 똑같이 신데. 그리고 그건 또 객관식도 아니잖아요. 주관식이잖아요. 예. 뭐라고 써야 되나. 그러니까 랜덤 젠인데 그리고 시험 때는 시험 랜덤 젠이에요. 상당히 불편한 게 예. 일찍 나가기가 힘들어요. 아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이 10분만에 예. 나가면은 예. 또 이렇게 대놓고 쟤는 좀 노는 애구만 이렇게 할까봐 또 이렇게 한 30-40분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 예. 나갈 때까지 예. 얼마나 힘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그 그림을 그려요. 아 그림을요? 보통. 거기다가? 예.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거나 대놓고 예쁘달라는 거 아닌가요? 글을 못 쓸 망정. 갑자기 전 시험 볼 때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시험 보다가 멈춰요. 이게 움직임이 갑자기 한 5분 만에. 그러더니
옆에 보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멈췄다가 막 움직여. 막 그리고 있어 얼굴을. 얼굴을 앞에 있는 그 조교들 얼굴을 그리고 있어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뭐 교수님을 다시 뵐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 완벽하게 그 딱 한 마지막 그 허들은 넘지 않으시네요. 어떤 선은. 아 그럼요. 다시 들어야 되는데. 아, 교수님 내년에 다시 뵈야 되는 분이에요. 걷다 그립을 그리면 어떡하니 내년에. 내년에 와도 또 와도 또 뭐 쟤 또 왔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오늘만 인상적이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슬리퍼를 신고 무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슬리퍼를 계속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야 너 슬리퍼 신지 마 이랬어요. 근데 또 신고 왔거든요. 아 어떤 그런 느낌이 없네요. 그럼요. 그래서 딱 선을 지켰어요. 아, 선을 지켰어요. 선을 넘지 않고 수업을 네. 안 나왔죠. 아 그리고 저 때는 이렇게 네. 게임 페인들이 없었어요. 예. 잘 요즘에는 많으시잖아요. 우리들은 친구잖아. 우리 예. 여기 친구분들 많을 텐데 우리 때는 당구 페인. 아, 그 당구 뭐 이런 당구 페인 이랬고 네. 뭐 술 페인 네. 뭐 이런 페인들이 있었는데 게임 페인이라는 게 막 생기던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20년 전에 이 게임을 그 게임으로 대체되기 전에는 당구였어요. 그쵸. 당구보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너 누가 당구 친다 그러면 되게 사나이 같고 남자답고 네. 딱 담배 한 대 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구 이렇게 치고 아 뭐 뭔가 남성적이고 막 짜장면 내기 할까 이런 건데 네. 게임 한다 그러면은 저 페인 같은 새끼고 이런 걸 쳐다보기 때문에. 아,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슈카님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네. 2015년경에 쓰신 거를 쫙 봤어요. 제가 뭘 썼죠?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진짜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요. 막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녀에게 책 읽는 습관을 들이면은 아주 좋다.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놀면서도 네. 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 기본 장착 그 마이트 앤 매직에서 막 가지고 있는 그 영웅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 그 패시브 스킬처럼 글 빨리 읽는 거 하나인데 독수리의 눈처럼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경제 얘기도 있었는데 경제 얘기는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 한국말인데 검은색은 먹물이고 뭘 썼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고 포커 얘기도 있었어요. 뭐 어떤 좋아했어요. 뭐 플레이에서 뭐 자기가 감성 그 슈카님이 감명 깊게 본 그 딱 부분만 네, 설명을 좀 네, 풀어서 네, 해주시는 부분 네. 그리고 장재호 선수 뭐 슈퍼플레이 네. 설명 그때 재호 형 팬이었죠. 워스리 워스리 할 때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까먹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예. 이거 앞에 설명하다가 제가 말할 거를 까먹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게임 푹 빠져 계실 때는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좀 하루 일과요? 아 제가 정말 지금까지도 제 인생 살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예. 아침에 탁 샤워를 하고 일찍 아침 일찍 2층에 있는 PC방 빛 볕 잘 들어온 데가 있어요. 예. 앞이 큰 창문이어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요. 예. 거기 딱 앉아서 모니터를 딱 키면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 앵벌을 뛰던 그 와우를 딱 키면서 노래 딱 틀면서 그때 당시에 그 별 그리고 햇살 우리 김종국 형님의 노래를 딱 들으면서 별. 아메리카노를 딱 마시면서 그 앵벌을 딱 뛰던 그 상쾌한 느낌. 아, 그 아침에 야, 나 지금부터 한 20시간쯤 달릴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을 때 이 올라오는 그 시열과 아드레날린. 아, 아드레날린 저글링. 그럼요. 시열. 아, 그때 도적으로 이제 기절시키면서 앵벌 하는데 야, 그때 그 상쾌한 느낌은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네. 또 그 종국이 형의 별 그리고 뭐 햇살인가 그 노래.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커피는 이제 믹스였잖아요. 아, 물론 믹스였죠. 아 근데도 이제 블랙을 선호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믹스로. 아 그냥 믹스로 먹었다. 돈이 아침에. 아니 좋다니까요. 진짜. 아침에 샤워하고 커피와 함께 게임방 2층에서 PC방 2층에서 사람들 별로 없는 쾌적한 환경에 쫙 예. 볕이 들어오는데 아침 햇살 빛나는 쫙 모니터 키우고 드디어 딱 접속을 하면 아, 지금부터 20시간이구나 아드레날린 막 솟구쳐. 근데 이것도 선을 안 넘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게임에 더 심취한 사람은 샤워할 시간에 게임해요. 샤워는 해야죠. 그러니까 선을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긍지를 버리지 않아요. 제가 그 많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많은 모습을 가끔 그 PC방에서 전화 왔어요. 네. 누구 좀 데려가라고. 네.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일단 여기 전화번호에 너가 적혀있대. 네. 와서 보면은 그 PC방 그 의자에 네. 애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왜 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은 PC방 온 지 72시간이 넘었대는 거예요. 아 그럼 막 냄새나요. 냄새나. 잠을 안 자고.
문제는 제가 저기서 왜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자는 거래. 근데 아무리 깨워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경찰을 부를 수도 없잖아. 네. 돈은 냈으니까. 네. 근데 저기서 집에 안 가. 어. 저를 불렀어요. 네. 이제 좀 데려가라고. 아...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 인간다운 이런 면도도 좀 하고. 아, 저거는 저렇게는 싫다 나는. 깔끔한 상태에서 기분 좋게 상쾌한 그런 앵벌을 뛰는 그 아드레날린, 아 진짜 잊지 못한다. 저는 중학교 때 삼국지 그때 4를 했는데 네. 겨울방학이었어요. 네. 겨울엔 샤워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2주일간 샤워 안 하고 했거든요. 아 그 네. 소영이 엄마가 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샤워 안 하고 계속 삼국지만 그리고 일어나죠? 일어나면 발로 켜요. 계속 해요. 그리고 하다가 근데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그냥 하다가 밥 먹어라 하면 밥 먹고 밥만 먹고 얼른 다시 들어가서 또 해요. 그럼 계속 하다 보면 아, 수 있습니다. 이해할 통천이 이해할 와요. 이해할 수 통닭천사라고 제 동생 있거든요. 아, 예. 아 내가 나를 차례라고 나오라고 계속 그래요. 막 무시하고 계속 해요. 그거를, 아, 컴퓨터 한 대였나 보네요. 네. 어. 그거를 2주간 안 씻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좀 약간 모든 걸 놓는 느낌은 없네요. 아 그럼요. 깔끔하게 그 쾌적한 느낌. 아침에 왔을 때 딱 그 면도 딱 한 다음에 그 피 딱 산 옷 딱 입고 컴퓨터 킨 다음에 앵벌로 확 들어가는 그 느낌. 아, 딱 갇혀 있고. 갇혀 있고. 성공하시는 분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네요. 딱 그 최소한의 선. 아, 그게 성공 성공하는 겁니까? 예. 저 상주 원했어요. 그거 그 얘기 드셨어요 블로그에. 수호지가 수호지 원 더 재밌었다. 아, 수호지 엄청 잘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시간 제한 있고 지금도 해서. 가끔 합니다. MS 도스 그거 깔아가지고. 아 가끔 수호지 원 삼국지 원 신장의 야망 원 이런 거. 아...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 근데 그게 시스템은 비슷해요. 네. 세세하게 좀 다를 뿐이지. 네. 그죠? 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야 돼서 그렇지 비슷합니다. 네. 명령어를 입력해. 그게 이제 윈도우 기반이 아니니까 네. 그래픽 기반이 아니죠. 뭘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뭘 쳐야 되는 거지. 네. 비슷합니다 시스템. 그래가지고 옛날 삼국지에 적응되어 있는 그 아재들은 삼국지 2, 3를 좋아해요. 따락따락따락따락따락따락따락따락. 삼국지 2 명작이죠. 명작. 오른쪽 키패드로 따락따락따락따락 계속 3번에 뭐 몇 번에 뭐 이렇게 계속 마우스로 하면 느리다고. 텍스트 모드부터 텍스트 모드 이렇게. 텍스트 모드는 요즘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리니지하고 와우를 글로 하는 거죠. 오른쪽 봐 하면은 오른쪽을 봅니다. 그러면은 뭐 오른쪽에 무슨 공룡이 서있다 뭐 무슨 뭐 공룡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빨간색이고 뭐 쫙 글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글을 빨리 읽어야 돼. 그래서 아. 그걸 잡으려면은 또 그거 읽다가 보면은 걔가 실시간으로 쳐요. 아. 텍스트 모드라고 실시간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네. 어 뭐가 서 있지 무슨 공룡이 서 있다 그러면 그 공룡이 이미 나를 때리고 있어요. 네. 이 공룡이 나를 매우 아프게 쳤다 마이너스 200으로 뜨거든요.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아. 뭐가 있는지. 아. 그 이름을 보고 뭐 티라노사우루스 서 있다면은 티라노사우루스 때려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느려. 그죠? 빨리 쳐야 돼. 공룡 이름이 뭐야? 이름이 어디 있지 하면 죽어. 아. 빨리 읽어야 돼. 딱 그 파악을 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먼저 선빵을 딱 날려야 돼. 때려 쳐야 되는데 또 글을 잘못 쳐서 따려 이렇게 치면은 아 따려 하면 안 돼. 오류가 납니다. 따려면 안 때려. 따려 하면 안 때려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따려 하면 안 때려. 따려 하면 따리지 때리진 않아요. 회피도 있고 뭐 세게 때려 뭐 세게 때려. 스킬도 있어요. 스킬도 요즘으로 치면 강타 이런 거 손으로 쳐야 돼요. 아니 세게 때려가 있으면 굳이 때려 할 필요 없잖아요. 세게 때려만 하면 돼요. 아 그것도 만화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 그것도 스킬, 만화의 개념이 있어요. 스킬 만화의 공격 개념. 스킬 공격은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무기도 바꿔야 돼. 약하게 때려도 있나요 혹시? 그 이상 총으로 이제 갈아 끼고 예. 또 심지어 세세하게 그 총에 이거 뭐야 블릿도 있어요? 장전을 해야 돼요. 아. 장전을 그러니까 빨리 봐야 돼. 그게 실시간으로 막 올라간다니까. 장전 잠깐만 장전이 안 됐구나. 장전 아, 왜 안 썼지? 아, 총을 안 들었구나. 아, 그럼 총 장착 이렇게 빨리 쳐야 돼요. 아. 총 안 들고 장전했는데 안 되고 안 총 장착에 총 끄는데 장전 안 해서 못 쏘고 막 그림 막 실시간으로 올라간다니까 실시간으로. 어 실제 막 당황하는 모습이 당황하죠. 그 연출이 되겠네요. 아, 레이드가 힘들다니까. 그때도 레이드가 있었는데 보스 몬스터 공략이 힘들었어요. 공략이. 아... 이게 아니냐면 아저씨들은 총 장착 치고 있으면 죽어 있어 이렇게. 아... 총 장착. 보스 공략이 힘들었어요 그때도.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자주 쓰는 거는 그렇게 안 되나요? 그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없어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마우스가 없으니까요. 네. 이 그래픽 GUI가 아니었죠. 그래픽 네.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네. 이 텍스트니까 이게 뭐 긁을 수가 있어야 네. 컨트롤 C가 되지. 제 친구가 저도 하는 거 봤거든요. 무슨 무협이 많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무협인데 딱 들어가면 당군의 땅. 네. 네. 뭐 북쪽, 남쪽, 서쪽 뭐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맞아요. 뭐 오른쪽에 뭐 갈림길이 뭐 있습니다. 왔습니다. 뭐 어디 객잔이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상인이 있습니다. 뭐 물건을 뭐 보시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네, 명령을 쳐 가지고 네, 맞아요. 명령을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근데 보니까 인플레가 엄청 심해 가지고 데미지가 뭐 몇억. 뭐 그렇게 되죠. 레벨도 막 300몇 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 레벨이 그때 주라기 공원할 때 3천 몇이었던 거. 어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나갔는데 어. 기억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초기 메이플처럼 메이플도 요즘 막 3억 막 아 3억 그래요? 막 그래요. 한번 막 두다닥 막 하 맞 봤다 봤다 봤다. 뭐 데미지가 따라라라라 뜨더라고요. 네. 3000짜리 한도 끝으로 한 이만큼. 그래서 타격감이 엄청나요. 그 숫자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장기간 게임 복용을 쭉 하셨는데 대학 야, 게임 복용입니까? 네. 아, 그렇죠. 예, 네, 많이 복용했어요. 복용한 게 네. 훗날 사회생활 하실 때 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머드 할 때 이제 계속 그 속독하는 거나 어떤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는 거나 제 생각에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아~ 그 시간에 딴 걸 했으면 헛되게 보낸 시간. 아, 뭐 도움이 되긴 됐겠죠. 뭐 1이나 5만큼 네. 뭐 근데 딴 걸 했으면은 한 50이나 100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 이게 뭐 질병이냐 문화냐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전 다시 돌아가도 하겠죠. 다시 네. 돌아가도 하긴 하는데 이게 그 적당할 때 취직은 해야 돼요. 적당할 때 뭔가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마지노선 그 마지막까지 제가 원래 모든 그렇게 하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준비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까지 놀다가 그 마지막 고한 30분 한 시간에 뭔가를 몰아치는 스타일인데 네. 이 게임도 너무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아치다가 그때 당시는 32이면은 취업이 안 되는 나이였어요. 32이면 아, 32부터 시작하셨어요 취업을. 네, 취업. 한 10년 전만 해도 남자도 보통 20대 후반 네. 네, 보통 취업을 했어요. 그때는 요즘은 다 30대 취업을 하지만 취업을 하는 분들 많지만 그러니까 31, 32이면은 진짜 마지노선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뭐 나이 몇 살 이후는 지원을 못 하게 하고 아.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은 뭐 평등 뭐 그래서 못 하게 하긴 하는데 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취업이 안 됐으면 아직도 하고 있겠죠. 아. 그러면은 경제대학원 연세대 경제대학원 가셨잖아요. 네. 게임 더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회사 다니는데 본부장님이 아 회사 생활 하시다가 네 이거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모두 없고 모두 없고 그래서 당연히 없죠 게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아, 주사부일체처럼 좀 따와라. 뭘 좀 아 그때는 이제 짱 좀 따와라. 그때는 맨 마지막 직장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를 했거든요. 그럼 예. 펀드 매니저 아래다가 뭘 많이 붙여요. 거기는 뭘 많이 붙이는 걸 좋아해요. 붙일 게 없어서. 왜냐하면은 그 쩐주들이 네. 정말 실력 좋은 애라고 데려왔는데 뭐 껌 쫙쫙 씹으면서 예, 쩐주. 뭐 쩐주들이 얘는 그 쩐주. 예를 들면 뭐 중졸인데요. 그러면 중졸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뭐 중학교밖에 맨날 놀았고 맨날 게임이라고. 근데 사고 파는 거 매매는 진짜 잘해. 운용은 진짜 잘해요라고 데려가 봐야. 그리고 뭐 애가 뭐 반팔에 여기 귀걸이 좀 하고 아. 귀걸이 좀 하고 이렇게 여기 선 좀 긋고 이렇게 온 분한테 몇백억, 몇천억을 줄 수 없잖아요. 되게 아저씨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두사부일체다. 심사하는 분들이 되게 막 50대, 40대 이런 아저씨들이니까 뭔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뭔가 딱 있어 보이고 뭐 YB리그 출신에 뭐 이런 거 뭐가 막 경력이 막 있어야 돼. 경력이 한 뭐 10줄, 20줄 되는 걸로 가야 뭐 이렇게 그나마 믿음을 갖고 돈을 주잖아요. 맞아요. 쩐주들이. 근데 이제 저는 없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걸 싫어했어요. 아래 뭐 붙이는 거. 그래서 아 이런 거 해서 뭐예요. 운영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뭐 좀 달아라. 필요하다. 뭐라도 해라. 뭐 CPA, CFA 뭐 등등등등 뭐 많아요. 뭐 좀 달래. 그래서 아 저는 괜찮은데요. 네가 괜찮은 게 아니고 내가 안 괜찮다고. 그래서 저보고 막 공부하라 그래서 뭐 간판이 대학원, 좀 필요해서 대학원 갔죠. 아. 그러니까 떠밀리듯이 가셔가지고 했는데 아,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금융공학 아, 석사 뭐 회사가 건데? 돈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갔는데 아, 지원도 안 했어요. 제 돈으로 갔는데 지원도 안 해주면서 하라고. 좋아요. 나이 좀 들어서 대학원 다니면 좋은 게 이 야간 대학원이잖아요. 예. 일주일에 세 번 가는 주 3일 네. 야간 대학원 4시간씩 네. 밤에 가면은 한 6시 정도에 가서 10시 반에 끝나는데 네.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그 끝나고 쫙 내려오면은 네. 그 어둑어둑한 대학 교정을 네. 막 걷는 맛이 있어요. 시원할 때 아. 대학생들하고 같이 뭔가 네. 이 청량하고 젊어진 것 같고 아. 아 뭔가 이 낭만 어린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아, 좋아요. 그래서 할만합니다. 옛날 생각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옛날에 공부 안 했잖아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요.
새로울 거 아니야. 마치 옛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느끼는 거지. 아, 나 옛날에 이런 적은 없는데 옛날에 학교에서 어두울 때 내려본 적이 없었는데. 마치 김광석 세대가 아닌데 김광석 노래 들으면 아, 그 시절에 떠올랐던 것처럼 내가 이랬구나 막 이렇게 공부하고 내려올 때가 있었지. 잘 생각해보면 없긴 하지만 뭐 네.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아 그리고 내려오면은 아 기분이 좋아. 기분도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아 뭐 옛날에 PC방에서 나온 거지. 하여튼 뭐 비슷한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폰 감성이라고 해요. 폰 감성. 폰 감성? 폰 폰은정 아세요? 폰은정 알죠. 아 폰은정처럼 없었던 건데, 없었던 건데 가상의 아. 어떤 그 추억이 떠오른다. 폰 폰 추억. 아 좋아요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아 추천 좋아요. 대학원 추천, 대학원 좋아요. 아, 기안84도 그런 취재차 대학교를 다시 다녔거든요. 취재차 다녔어요? 그 학교의 어떤 아, 냄새를 알아, 맡고 싶다. 학교생활 알아야 된다고 네. 학원물 많이 그리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중 했던 중퇴가 아니고 휴학했을 거예요. 그걸 다시 복학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개월인가 아니 한 학기인가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 다녔을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나 결국 졸업 안 했네요. 했나? 했나요? 모르겠어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그쵸? 걔는 그러면은 저도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게임을 계속 해가지고 추억이 없어요. 돌이켜보면 추억이 많으시잖아요. 뭐 이런 어떤 게임을 극단적인 경지까지 올리면은 추억이 생기잖아요. 아, 추억이 많죠. 근데 저는 추억이 없어요. 그냥 삼국지 먹으면서 밤새 레이드하던 추억. 아. 그 막 후회도 많이 돼요. 어, 왜요? 내가 그때 걔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걸. 아, 막 갈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안 갈구는데 가끔 아이템 먹는 걸로 둘이 싸워요. 애들 아. 공대원끼리. 공대원이 40명이었어요, 40명. 예. 그러다가 이때 마우스가 없었기 때문에 키보드로 했거든요. 예. 키보드로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키보드로 하고 자 무슨 아이템 나왔습니다. 네. 자 주사위 뭐 굴리고 하면 둘이 싸워요. 양보해달라고. 네. 그러면 아우 내가 그때 27, 28 됐는데 저 33, 35짜리 형들 둘이 싸우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는지 형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가끔 22, 21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젊은 네. 애들. 네. 싸우면 아 나 진짜 양보하라고 막 제가 이렇게 공대장이니까 양보 좀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먹어 그러면 애가 삐져요. 아 삐지죠. 그쵸? 삐지죠. 그냥 삐지는 걸 달래줘야 되는데 네. 좀 친한 애들은 아 그냥 네가 좀 참아 이러고 말잖아요. 아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는데 그게 좀 미안해요. 아 그냥 뭐라고 하지 말걸. 아, 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 아재들이 그 나이로 밀고 네. 이런 게 좀 심했나 봐요. 근데 좀... 뭐 밀고 할 게 없는 게 다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밤 되면은 채팅창이 조용해져요. 애로 중년. 10시에서 11시 넘어가면은 말 올라오는 게 급속히 줄어요. 아, 그래서 되게 쾌적한 상태에서 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채점하고 계시고. 뭐 사람들 행동도 느려지긴 하는데 네. 아 40명이니까 한 10명 정도 느려져도 뭐 어떻게 잡긴 잡아요. 한 40명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와우 캐릭터가 눈도 뭔가 어리벙벙하거든요. 워크도 막 이렇게 어리벙벙하고 트롤도 좀 어리벙벙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움직임 막 굼떠지면은 진짜 좀 멍청해 보이겠네요. 뭐 근데 이해를 하죠. 이제 한 11시쯤 넘어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 11시쯤 넘어가면은 비몽사몽이거든. 예. 이 아이씨들은 비몽사몽이기 때문에 가끔 또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지금 왔습니다 하고 10시쯤에 이렇게 조인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 야 그럼 가고 아니죠. 한잔하고 오셨거든요. 아, 한잔하고 오셔. 한잔하고 오셔서 뭐 실제로 그 와우에서 그 술 먹으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자기 시야가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술 먹고 와가지고. 뭐 그렇겠죠. 그럼 뭐 공대장이 말하고 뭐가 말하고 뭐 들리지 않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야 진짜 거기서. 그냥 공대에 오늘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온 것뿐 그 이상은 뭐 없는 거죠. 지금 형 왔다 그러면 이제 누가 오면은 또 자기 피곤하니까 네.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럼 또 안 바꿔줄 수 없잖아요. 네. 저 형 한잔하고 온 게 분명한데 이걸 바꿔줘야 되냐. 네. 아 뭐 바꿔서 들어오면 뻔하죠 뭐 할지는. 네. 뭐 계속 뭐 자기 술 마신 얘기 계속 그것도 말이 많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은 뭐 계속 말하고 있어. 계속 하라는 거 안 하고 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아, 알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추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하다가 막차로 취직을 하셨어요. 취직했죠. 예. 근데 취직은 증권사 네, 증권사에 하셨고. 들어왔어요. 근데 취직을 그 막차로 하게 된 거는 이제 준비를 바짝 한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다 떨어져서 한 100군데 떨어졌어요. 100군데. 많이 얘기했지만 그냥 100군데 떨어지고 면접단 열몇 번 봤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원래 대학원을 신청했어요. 예. 그 대학원 입학하고 등록금까지 냈는데. 예. 등록금 내고 아직 가기 전에 어느 회사가 인수가 돼서 예.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나갔어. 아 직권사가. 예. 그렇게 직원 없다고 예. 오라고 전화가 와서 면접 보라고. 어. 그래서 가서 면접 봤는데 그렇게 됐죠. 오. 좀 기회가 좀 왔네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라도 취업이 된 게 다행이죠. 그때 아. 안 됐으면 막 33, 34 넘어가면은 정말 힘들었겠죠. 경력도 아. 없으면.
참 애매해요 이게. 대학교 졸업이 예를 들면은 뭐 물론 제가 다행인 거는 대학을 10년 다녔기 때문에 예. 대학 졸업과 이 그 취업할 때까지 빈 공간이 한 2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예. 한 2년. 그 2년을 이걸로 잘 이렇게 해야 됐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년 4년 넘어가면 말로 때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아... 공간이 빈 게 이제 참 힘드니까 면접 볼 때. 근데 말씀 중에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네. 전석재잖아요. 네. 성함이. 네네. 영어로는 아임스톤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비슷한 거 한 적 있어요. 아... 자기 소개하라 그래서 예. 너 소개해봐. 그래서 전 석재입니다. 그랬더니 스톤. 아니요, 그래서 전 아임 라? 석재 그랬더니 그게 끝이냐고. 그래서 우리 집을 또 뭐 얘기를 그때가 고등학교 때였나? 뭐, 어... 야 그게 끝이냐? 이제 끝입니다 자기소개 그랬더니 야, 그런 거 말고 뭐 너 집 위치라도 얘기하고 뭐 너에 대해서 얘기하래. 그래서 그때가 첫날이었거든요 그날. 예, 그 반에 예, 예. 아 우리 집이요? 그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교문 나가서요 그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고 두 번 쪽으로 막해서 오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100m 정도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그 학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아 쟤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아, 좀 많이 줬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상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 그래서... 별명이 어렸을 때 그리고 네. 스톤 맞아요. 어렸을 아, 때 맞아요. 석재. 아,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그 건의라고 싶은 게 가끔 보면 옛날 초등학교에는 이렇게 뭐 수석 같은 거 전시해 놓는다고 네. 요만한 거에다 이렇게 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석회암, 이건 뭐 화강암, 이거는 무슨 석 이렇게 쫙 전시해놨어요 초등학교 교정에. 축하 전시. 애들 저기 등하교 아, 하는데다가 예. 그거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용도를 예. 석재라고 써놨어. 이게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니까. 용도를 석재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름이 석재인데 했으면 어떡하려고. 맞아. 초등학교 때는 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초등학교 그 관계자분들 계시면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용도 석재 쓰면 돼. 석재 이름 갖고는 얼마나 김석재, 이석재, 박석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전석재야. 또. 걔들은 또 분명히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반에 들어가면은 별명이 석재가 돼요. 아, 용도 뭐니? 그리고 석재.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일신석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 막 부처님 그 상이 있고 부처님 상 크게 있고 석등 있고 막 석등 있고 아 어렸을 때는 뭐 그랬죠. 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잊고 있었던 별명이었는데. 아 그럼요. 아 초등학교에서는 꼭 그거를 그 용도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용도를 좀 길게 풀어서 길게. 건축용 뭐 이렇게 쓴다든지 건축용. 설마 성함이 건축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아, 있을 수 있나요? 네. 요즘에 이교용은 있던데. 네, 이교용. 아, 그 전장 하세요? 나 가끔 하죠. 아, 네. 나중에 그 같이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투어로. 아우, 제가 안 그래도 전장 때문에 그 받았어요. 네. 네. 병건이라는 걸. 나는 병건이가 뭔가. 아, 침착하네. 어, 병건이. 저게 병건이래. 그래서 네. 병건이가 왜 제게 저게 병건이지? 병건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건이 쓰레기예요. 사지 마세요. 병건이를 두 개 샀고요. 그러길래 병건이를 뭘 사? 저게 병건이가 한참 들었어요. 한참. 아, 사람 이름이구나. 병건이는 옛날에 3코의 그 쭈아가 3코일 때는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4코가 되면서 병건이는 되게 떠요. 동 떠요. 아, 저는 최근까지도 그 병건이라고 상상을 안 했어요. 아, 그 병건이에요. 아, 그 병건이라고. 저는 그냥 애들이 부르는 건 줄 알았어요. 명인. 아.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느지막하게 이제 취업을 하셔 가지고 그 게임을 하면서 취직을 미루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뭔가 어떤 주의 태공망이나 어떤 초계의 어떤 제갈공명 있잖아요. 계속 유유자적하게 세상의 어떤 흐름에 내가 딱 던질 때가 딱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게임하신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건 아니고요. 예. 하다 보니까 때가 돼서 네. 와 진짜 32살이나 그때 딱 되면은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 큰일이다. 예. 큰일이다. 30살, 31살까지는 애써 안 쳐다보잖아요. 예. 애써 그냥 가끔 원서나 넣어보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32, 31살 막판이 되니까 예. 되게 식은 때문에 큰일 났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뭘 하나. 온갖 생각이 다 드니까 야 그때는 진짜 급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때를 기다렸다는 거는 이제 그 멋있게 표현하면 때를 기다린 건데 강제로 때를 기다리게 된 거죠. 아, 강제로. 강제로. 저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진짜 훨씬 심각했어요. 슈카님은 그래도 이제 서울대학교 그리고 뭐 어떤 간판도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시고 어떤 좀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디자인 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니 그 디자인과를 들어가가지고 네. 4년간 디자인이 싫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놀았어요. 그래서 토익도 하나도 안 보고 4학년 1학기가 됐어요. 큰일 났죠.
그리고 교수님은 졸업을 안 시켜준대요. 토익도 봤어요? 디자인을 되게 못한다고. 아니, 토익을 안 봤죠. 아, 아니,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저는 봤어요. 토익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 세대가 훨씬 전인데도. 아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남들 보길래. 예. 가서 봤죠. 아, 영어 뭐 대충 나오지 않을까? 예. 그리고 토익 보러 갔는데 옛날에 재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예. 처음 딱 보러 갔는데 아 쉬워요. 네. 쉬운 거야. 뭐 들리는 건 뭐 대충 하고 이거 푸는 거 있잖아요. 어이 뭐야 이거 수능보다 쉽네. 예. 풀고 아마 첫 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풀었나? 이 첫 페이지 얼마 안 남았는데 15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 어? 그때서야 깨달았어. 착착착 했어야 돼. 아 이게 착착하는 거구나. 아니 이게 반도 안 풀었는데 15분이 남았습니다. 뭐 이길래 잠깐만. 아 착착. 몰랐죠. 그게 그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 저도 뭐, 지금 알았어요. 아, 저는 안 봐가지고. 아, 공부를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아.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수능처럼 이렇게 문제 풀어가면서 아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아 이거네 4번 이러고 다 이러면은 반도 안 풀었는데 15분 남았습니다. 이러길래. 옛날 수능처럼 긴 질문 있으면은 처음 거 끝 거 대충 봐가지고 3번 빨리빨리 해야 따고 따고 3번 이렇게 해야죠. 몰랐죠. 처음 봤는데. 그냥 그거는 사실 영어 공부가 아니라 공식 공부잖아요. 그냥 문제 출제자 그 의도 파악과 그냥 출제 방식 어떤 패턴 그 분석해가지고 그냥 처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잘 보긴 잘 보더라고요. 제 주변에 영어 뭐지 외국에 살다 와서 네. 제 영어 잘한다길래 토익 한번 보고 몇 점이냐 했더니 아씨 아 틀린 것 같다고 아무 틀린 것 같다고 900 몇 점 나오더라고. 잘하는구나. 하긴 나도 한국말 시험 보면 잘 볼 수 있는데. 아 진짜 전 한국말도 자신 없어요. 외국인에 비해서? 아니 한국말 시험을 이렇게 내고 같은 시간에 한 1000문제 뭐 100문제 내겠죠. 아, 그럼 또 아,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어려운 거 말고 무슨 기계처럼 한국인들이 보는 거 말고 한국인들이 보는 거 말고 자 이 문제는 철수와 영희가 놀고 있습니다. 철수의 대화를 듣고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외국인이 근데 또 토익 보면 또 못 한다는데. 아 그래요? 네. 막 못 푼대요. 아니 너무 빠른 시간이 좀 없긴 하더라고 정말.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취직을 하셨는데 네. 2015년이면 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온 게 2015년 정도거든요. 2014년 12월부터 증권사 때네요. 예. 그때가 이제 한 증권사 몇 년 차셨어요? 제가 2009년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건 2009년 초에 들어갔으니까 예. 8년 말 9년 초 리만 때 들어갔으니까 15년이면 7년 8년 7년 차 8년 차신데 네, 네. 그때 이제 블로그에 글을 쫙 봤을 때는 네. 이런 느낌 줬어요. 막 뭐 고전 게임 막 뭐 수호지 네. 원 수호전 원이나 네. 뭐 그런 얘기가 막 있었는데 보드 게임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슈카님이 그 TV를 이제 보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 스타크래프트 뭐 그런 아 맞아 기억이 났어요. 예.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야 그 계속 감상을 너무 집중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버지가 그 재밌냐고 말씀을 하셨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오 재밌어 그래서 너도 좀 게임 관심인데 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라 그거였나? 내 마음대로 막 저는 만들어. 스타크래프트 너무 열심히 그때 너무 빠져갖고 그때는 거의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프로게이머였죠. 왜냐면 아무도 네. 안 했으니까. 물론 네. 지금 프로게이머들처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당연히 택도 없죠 지금. 네. 그때 당시에는 나름 젊었을 때니까 20살 21살이니까 피지컬도 되고 뭐 손도 빠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람하고 게임을 안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막 대회 나가서 막 상금도 받고 그랬던 정도가 되니까 페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 이렇게 페인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한 23, 24살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끊고 예. 이제 한 24 됐을 거야. 4, 5 끊고 공부 좀 해야지라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라고 들어와서 오랜만에 집에 와서 아빠랑 TV를 보는데 아빠가 스타 방송을 보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방송이었지? 되게 옛날 방송들 막 처음에 온게임넷 이전에 그 기욤 패트리 나오고 막 그럴 때요. 예. 기욤 패트리보다 약간 더 빠른 애들 나오고 아, 막 그럴 때인데 이기석 나오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 그래 기욤 패트리 팬이셨다고. 우리 아빠 기욤 패트리 팬이란 걸 나중에 알았는데 이기석 나오고 아, 그때 또 누구지? 국기봉 살아있는 이들아. 국기봉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기욤 패트리가 그르르르라고 제 다음 정도 이제 레더 하던 세대거든요. 제가 그 앞 세대고 이제 그 스타크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스타크부터 봐서 맨날 스타크래프트 방송만 보는 거야. 재밌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 연세가 몇이신데 아빠 이거 뭘 알고 보시나요? 그랬더니 야 저거 재밌지 않냐고 야 너도 저런 거 하면 그러길래 아
저도 저거 조금 좋아했는데 아 그랬더니 야 그럼 좋아했으면 너도 선수나 되지 막 그러시길래 속으로 아, 물어볼 걸 그랬나? 어. 저는 와서 당연히 아빠한테 아빠 제가 저 게임 저 생활 좀 할게요 그러면은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그죠? 이놈이 머리에 뭐가 들은 거야 라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픈마인드 아 몰랐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오픈마인드라는 거. 근데 걷다 대고 이제 와서 마음 접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너도 좀 하지 그랬냐 그러길래 오지. 아이씨 잠깐만 이제 하기엔 너무 늦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죠. 아 그러더니 아직도 그거 좋아하세요. 예. 게임 보고 아 언니 도대체 아버지들이 왜 좋아하는 거야. 예. 역시 국민 게임이 될 소질이 있었던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 연세가 60몇이셨는데 예. 그걸 보고 기온 패트리 팬이라고 맨날 뭐 아 예.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는 그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되게 어떤 넓은 시야 어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거 오픈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쓰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오픈 마인드였지 그 당신의 아들이 저거 하겠다 그러면 또 오픈 마인드였을지는 잘 모르겠어. 아, 너도 하지 그랬냐는 그냥 빈말. 빈말로. 아. 진짜 할까요? 그러면 미친 말. 아빠 제가 저거 사실 5년 하느라고 아 인생이 말 그러면은 뭐 쫓겨야 돼요. 아 그러면은 제가 학점이 1점도 공부한다며 아니 스타 공부 뭐 이러면은 좀 네. 문제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네. 그러셨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마지막에 딱. 자신의 그 감상을 딱 남겨셨는데 좀 더 자신의 관심사에 좀 솔직했다면 지금보다 나는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좀 잘 벌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 아 그쵸 쓰여 있었어. 그래서 저는 와 이게 아예 이쪽으로 갔으면 지금쯤 그건 할 수 있었겠네요. 게임당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저거 뭐 해설이라든지 해설 인터넷 네. 해설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었겠죠. 완전 1세대로 그때는 누구야 아 그때 처음 아나운서 분 계셨는데 지금 중간에 그 3인방 있었거든요. 엄 아저씨하고 엄정김. 전에? 예, 엄정김 시대. 그 누구냐? 정일훈 아나운서였나? 그때는 되게 정말 9시 맞죠? 9시 뉴스 하시는 것 같은 분이 와서 이렇게 하셨어요. 엄근진. 엄근진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 저 멋있다. 진짜 아나운서구나 저런 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쪽 길로 갔으면은 그렇게는 못됐을 것 같고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스트림하고 있었겠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이게 하셨잖아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 7년 차? 8년 네. 차 이렇게 되셨는데도 뭔가 자기가 그 가는 길에 확신이 없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면서 아 옛날에 이랬었으면 아름다웠던 시절은 옛날에 있던 거죠. 그 2층에서 그 착 아침에 컴퓨터 키면서 달리던 그 나의 그 아름다웠던 그 앵벌 시절 그때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때 그 쾌감. 그때는 행복했어. 그때 그 행복감. 근데 지금은 그 이거 증권사 다니면서 증권사 다니면서 맨날 밤새 갖고 미국장이 어떻게 됐네. 어이구 야 두티기 올랐네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가끔 새벽 2시에 어떻게 됐냐 막 톡 오고 아이고 팀장님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 그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맨날 포지션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미국장 보고 뭐 아침에 또 보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그 분야에 고수가 돼서 막 몇십억 받는 것도 아니고 구박은 엄청나게 받고 팀장님이 엄청 엄했거든. 지금 생각하면은 성격이 들어오셨어요? 엄했죠.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같은 성인인데 근데 그때는 이 분야가 이렇게 운영 분야는 약간 사제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그림도? 약간? 없어. 그런 건가요? 웹툰이 나오면서 웹툰이 좀 망가졌어요. 여기 약간 사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승이고 제자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어른 대 어른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막 뭐라고 하니까 권위가 있어. 권위가 있죠. 그 저항할 수가 없는 권위. 고수였어요. 고수인 거는 100% 인정. 엄청난 고수였는데 사제 관계니까 이게 직장인과 직장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막 그랬죠. 엄청 갈구를 그러면은 그거를 이 증권사 이게 정확하게 그 자산 운용 이 직업을 네 추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아 저는 이제 두 개가 나뉘는데 증권사는 대부분 들어가면은 그런 거 안 해요. 증권사는 그냥 일반 사무직이 한 3분의 1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한 70%가 이제 마케팅 쪽. 왜냐면 증권사는 마케팅의 꽃이에요. 네. 사실은 증권사의 핵심은 그런 거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하게 하는 마케팅이거든요. 네. 얼마나 그 고객들을 많이 알아서 우리 증권사로 데려올까? 영업 같은 거. 영업이 꽃이에요, 사실은. 영업이 알파이자 오메가에 가깝고 그 중에서 자기 자산 투자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멋진 말로 하면 뭐 프롭 트레이더 그러잖아요. 자기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건 정말 적은 분야고 이거 실제로는
실제로는 영업이. 실제로는 영업이 보시죠. 보험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나요? 비슷하긴 하겠죠. 제가 보험 영업은 좀 안 해봐서 되게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라고 이직을 했는데 거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사고팔고 거긴 이제 매니저들만 있는 회사니까 거긴 그래도 증권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증권사 입사할 때 내가 막 사고파는 막 그런 그 영화에서 인텔리. 보는 와 막 월가의 그런 모습을 꿈꾸고 가면 안 돼요. 거기는 영업이 꽃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엄청 비싼 거.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인재고 아니면 차라리 IT던가. 요즘 증권사는 IT적인 게 정말 중요해요. 차라리 수학 베이스가 있던가. 상품 만들 수 있게. 상품 만드는 분들의 연봉이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막 ELS 그런 거 있잖아요. ELS 북 같은 거 하는 분 연봉이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상품 만드는 게 한 처음에 저랑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3천만 원, 4천만 원 시절 때 그 친구가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 상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외국 계좌에 물론 다니겠는데 3억 정도. 전혀 뭐 따라갈 수 없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차라리 수학적 베이스가 있던가 IT적 베이스가 있던가 영업을 좀 잘하는 이쪽 운영 쪽은 잘 없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아무튼 이해로가 굉장히 그 일을 한다. 자 알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그러게요. 까먹었어요. 되게 그 영어 나오고 제가 막 모르는 분야 나오니까 아, 뇌가 얼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일단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휴식도 있습니까? 네. 오, 되게 휴식... 짧네요. 아니요. 아, 기니까 휴식 시간이 있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짧으면 한 번에 끝나죠. 저는 보통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3시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아 휴식 시간도 있구나. 저 쉬려고 하는 거. 아우 좋은 방송이네요. 여러분들 쉬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쉬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축하님 쉬시라고. 아 그래요. 아 쉬는 것도 있구나. 훌륭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방송하실 때 쉬엄쉬엄 하세요. 그 개인 방송하실 때 중간에 휴식 시간. 아, 혼나요. 혼나. 아 그래요? 가끔 잡담하면은 네. 진짜 채팅창에 올라와요. 뭐라고 올라오냐면은 뭐라고 올라오더라?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한 거나 이렇게 올라와요. 아 그래요? 많이 올라와요. 많이 조금도 아니고. 매니저님 그런 거는 다 밴을 해야 돼요. 잡담하지 말고 준비한 거 하세요. 하던 얘기 하시죠.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거 뭐 올라와. 유튜브 이런 채팅으로. 아 그럼 말씀하세요. 너도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되니? 이렇게 하세요. 강하시네. 네. 그렇게 오, 이거 해야 돼요. 아 올라와요. 근데 거기 보는 분들은 제가 하는 잡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네. 이렇게 뭐 준비해온 뭐 나름 분석해온 이걸 듣고 싶으니까. 네. 아, 좀 쉬다 하겠습니다. 쉬기 뭘 쉬어요? 결론이 뭐야? 뭐 이러고 잡담하고 있으면은 자 그래서 준비한 거 하시죠. 언제 시작하나요? 지금 2만 명 생방 2만 명 정도 보시잖아요. 왜 뭐 그 정도? 4분의 1은 4분의 1만 남기고 다 쳐내야 돼요. 아, 4분의 엑기스를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 예, 예. 그리고 엑기스, 지금 예. 너무 그 기능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시청자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자꾸 그 인간적인 매력을 자꾸 섞어 넣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도 보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잠을 자도? 네. 내가 이거를만 해야지만 보는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그냥 이러고 갑자기 그냥 그 뭐 아까 뭐죠? 그 김종국의 별 그리고 그거를 그냥 갑자기 불러도 보는 사람들만 나게 엑기스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내 맘대로 해라? 네. 근데 그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면은 스타크래프트 그 갑자기 바이오닉에서 갑자기 메카닉 잘 넘어가야 하잖아요. 네네. 쓱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막 뭐 내가 뭐 하는데 어? 딴 거 해라? 바로 그냥 1층 가야죠. 바로 1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 들었어요. 침착맨 형이 이렇게 명언 제조기라고. 네. 그 말은 들었습니다. 아 이게 명언인가요? 뭐 우리나라 이런 말 하는 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건데 아, 그렇네요. 아무튼 저희는 쉬었다가 휴식도 있구나. 네, 10분 뒤에 오겠습니다. 2시 4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뒤에는 뭐 인터넷 방송 이제 그쪽 얘기랑 뭐 시청자분들이 뭐 질문하신 거였는데 그거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Thank you.
아, 쉬고 돌아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방금 두 번 하는 것 같네요. 쉬는 시간도 있다니. 좋네. 쉬는 시간도 있고.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일부 엄청 못날 걸요 지금. 직장인들 밤 8시에 와서 10시까지 10시 10시 반까지 듣는 건데 그 와중에 또 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셔가지고 막상 하시면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또 갔구나. 자, 알겠습니다. 그 아까 뭐 증권사 입사하셔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이제 증권사 다니시다가 인터넷 방송 입문한 걸로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하시게 된 게 식빵님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면서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때 다른 제 친구 게스트로 나왔죠. 식빵님, 준님, 그 축하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막 뭐 주총꾼 뭐 얘기도 네, 뭐 있었고 잡다한 얘기 많이 했죠. 그때 이제 막 혼자 막 그 메시 드리블 하듯이 막 이렇게 하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좀 전설적인 그 영상이. 그때는 경제를 뭐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소리 다 했으니까 아...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얘기했죠. 뭐 준비고 뭐고 있나 뭐 그날 떠오르는 걸로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얘기했죠. 아...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아가지고 채널을 따로 독립을 하시게 됐는데 그게 어떤 결심에 의해서 반응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 재밌더라고요. 와서 얘기해 보니까 아... 이게 재밌어요. 그때 대학원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약간 게임 같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뭐가 있어요. 이 방송을 해보면은 재밌어요. 나름 재밌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약간 재밌구나 해서 자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집으로 이 부스를 갖고 왔는데 방송 부스를 이 친구가 멀다고 안 오는 거예요. 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왔으면 좋겠는데 막 한 번도 잘 안 오고 2주일에 한 번 하려고 막 그래갖고 열받아서 그냥 혼자 켰죠. 아, 나는 막 지금 막 중독 증세라 가지고 방송하고 싶은데 재밌자. 아, 안 오니까 놀고 싶은데 지금 놀지 않고 지금 뭐 저러고 있으니 너만 오면 곤데 안 오니까 그냥 일단 고 그지 올듯 모들 얘기하면서 안 오잖아요. 감질나게 아, 그래서 이게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막 준비하시잖아요. 방송 뭐 무슨 얘기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차츰차츰 이제 준비를 계속 하시게 되면서 그저 방송을 하신 거죠? 옛날에는 준비도 별로 안 했는데 옛날에 그냥 말로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도 자료를 안 보여드리고 그냥 뭐 말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들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료화면 비슷한 걸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뒤에 준비할 시간들이 좀 많이 지금 이제 준비를 안 하면은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말로만 하면은 또 혼내시겠죠. 아, 씨 하나도 안 보여주냐. 뭐 또 갑자기 전에는 말씀하시다가 아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료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막 즉석에서 막 검색하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즉석에서 검색하고 뭐 찾아보고 야 어디 있냐 물어보고 요즘에는 빨리빨리 나와야 되니까 기사 같은 거 따로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기사 같은 것도 사람 또 형님들이 또 성격이 급해져서 저는 진짜로 재밌게 봤는데 그 불편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축하님 방송 자료 보여주실 때 처음에 딱 띄우면 조금 했는데 이제 키우잖아요. 네. 비율을 안 맞춰요. 이게 100이면 100이면 150 늘어야 돼. 이건 120 이건 150 아, 이렇게 미적 감각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벌레 지나가는 것 같아. 벌레 이게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뭔가 잘 하고 싶은데 아우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겠고 시프트를 누르고 늘리시면 되잖아요. 시프트 누르는 게 있어요? 시프트를 누르고 이게 키우면은 양쪽 똑같이 늘어나요. 그냥 내리면은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매니저님이 안 알려줬어요. 아, 진짜 알려줘야지. 예. 아 제일 중요한 건데. 시프트가 있어 이렇게? 예. 그 굉장히 간질간질합니다 그거. 그거 꼭 해주시고. 시프트? 예. 자료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없는 기능, 아니, 그런 기능이 없는 거는 없을 거예요. 메모장인데 거의 그림판. 그림판도 있을 거예요. 그림판. 그 없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오. 그리고 그 캠 부분도 그 아까 방송 끄고 말씀하셨는데 캠도 새로 한번 바꾸세요. 저는 그냥 요 모니터 위에 요만한 거 다는 그런 캠이었어요. 요만한 거 가장 싼 거. 근데 여기 오니까 캠코더가 있네요. 오. 근데 여기는 좀 지금 밖에 막 조명 같은 게 막 들어와서 그런 게 있었어.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나는 모니터 위에 요만한 거 다는데 왜 이 형은
캠프에서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있지? 스트리머 개보건님 있거든요. 개보건님이 하고 있는 그 DSLR 그걸로 사서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여기 또 놀라운 게 뭘 누르니까 네. 소리가 꺼지고 뭘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하는 뭐 저런 스트림 덱. 스트림 덱이라는 게 있어요. 네. 덱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아니 나는 모니터에 있는 거 이거 체크로 끄고 하는 건데 야 여기 누르니까 되네. 야 이게 기술이 좋네. 야, 이 집 기술 좋아요. 이 집 기술 좋아. 야, 이 집 맛집이야. 나 몰랐어요. 여기도 기술이 아주 그 미천한 곳이에요, 사실은. 아, 미천한 곳이에요? 네. 잘 돼 있는 데는 막 촥촥 막 효과도 막 팍팍 나고 김도님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막 갑자기 막 분열되고 막 그래요? 막 쇼 같은 게 막 벌어져요. 그럼 우리 집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그런 퍼포먼스 보여주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아, 얼굴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재밌는 이야기가 주긴 한데 그 캠이 이쁘면은 뭐 뭐 얼굴, 금상첨화죠. 뭐 얼굴은 가려도 되니까. 아니 얼굴은 나와요. 아 이거 아 이거 되게 신세계야.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채팅도 이렇게 한 모니터 하나를 키워서 보이고 네. 캠도 캠코더고 네. 스트리밍 덱 뭐 누르면은 소리 하는 것도 있고 네. 심지어 믹서도 있네요. 믹서는 투컴이면 원래 있어야 돼요. 투컴이 원래 있어야 된다고요? 투컴은 이게 믹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집 없는데? 투컴이에요? 투컴이죠. 왜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캡처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 믹서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집 맛집이에요. 어 신기한 거 많이 봐요. 저도 방송 개인 방송한 지가 4년 예. 된 거 같은데 야, 예. 우리 집은 그런 집이었구나. 나 몰랐어요. 아, 남의 집도 좀 와볼 걸. 아야 우리 집은 원시인이었네 원시인. 쌤박 소속이시잖아요. 쌤박에 그 의뢰를 하시면은 도움을 많이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걔들이 하는 게 있어요? 쌤박에서 하는 게 방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나 어떤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하신 거죠. 그냥 가입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가입했어요. 네. 샌드박스 이거. 아, 뭐 해줘요? 나 몰랐네. 뭐 해주는지. 야, 얘기를 하지 해준다고. 뭐 만약에 딱 하시다가 뭐 게스트를 부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뭐 이게 좀 넓은 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그럼 뭐 공간 대여라든지. 그럼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뭐 샌드박스 지원이 될까요? 뭐. 축하님은 뭐 방송도 잘 되니까 아 그러면 뭐 저희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아니면 뭐 PD님이 뭐 일시적으로 잠깐 붙어가지고 좀 촬영을 도와주시든지 뭐 맨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벤트성 방송은 뭐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해주는 게 있구나. 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아무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 나 도티 형이 엊그제 했는데 그런 걸 안 하던데. 하여튼 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티님은 지금 연예계 활동에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더 좋은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막 그 늘리는 게 지금 일단 그거랑 아 시프트? 네 시프트랑 이제 시프트. 캠을 좀 키워주세요. 여기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제스처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캠이 조금 작아. 제 캠을 더 크게 키우라고? 네 캠을. 왼쪽 그 설명하는 데는 네. 한 요 정도만 나오니까 어차피 좀 더 캠을 키워가지고 좀 설명을 근데 사실은 제 방송 보는 분들은 여기가 안 나와도 상관없죠. 아니요 이게 필요해요. 안 나와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가 더 쉬워요. 아, 알겠습니다. 더 키워라. 그러면 캠코더 야 좋다. 전 요만한 거 달고 있었죠. 저 캠코더 보니까 야 부럽습니다. DSL 시설 장난 아니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조명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점점 빨개져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흥분한 게 아니라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에 아. 한 5시 되면 시뻘개져요. 아,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하시다가 네. 직장을 관두셨어요. 관뒀죠. 네. 관뒀다기보다 잘렸죠. 네. 네. 그게 이제 겸업금지 때문에. 네, 유튜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명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한테 해주면, 예외를 두면, 많은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도 없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뭐, 개인 방송이나 아니면 개인 유튜브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면, 뭐 사실은 한두 명이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 직원들이 특히 회사 직원 수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하면 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보면 내가 회사의 사장이어도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유능한 인재가 네. 자기 일도 좀 그 재밌게 취미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빠져나가면은 손해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오더면은 네. 회사를 박아요. 로고를 좀 박아다. 그 정도 유능한 인재였으면 그럴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회사라는 게 막상 다녀보면 좀 큰 회사들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 없다 그래서 잘 안 될 정도의 정말 그 정도 되는 인재면 가능하죠.
정말 병든. 그 사람이 없으면 회사에 아주 큰 문제가 일킬 정도의 그 인재였으면 뭐 가능했겠지만. 특별법을 만들겠는데. 특별법을 만들겠지만은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유능한 인재였다. 뭐 적당히. 적당히 유능 힘내지 못해서 적당한 인재였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면 적당한 그 사실은 돈 안 내고 광고하는 거거든요. 어디 소속에 누가 계속 큰 근데 뭐 광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마지막에 있던 데 약간 대기업 계열이어서 광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이면은 그것보다는 룰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룰이. 차라리 광고는 돈을 써서 하되 사람들의 근무 여건 아니면 불만사항 쟤는 왜 유튜브 방송 하게 하고 나는 하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게 하고. 다 하게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 하게 되면은 안 가본 길이잖아요. 실제로 얘들이 회사 일을 더 잘할지 아니면 회사 상황이 더 회사 일을 더 못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여서 안 가본 길이라.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근데 아직은 좀 아니었던 거. 그 막 정부 정책도 뭐 선행 시범 지역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희한하게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좀 금지하는데 정부는 또 오히려 하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같은 세금으로 경우에 세금으로 해서 아 세금으로 해서 세금 많이 거두려고 정부는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하라는 걸 보고 아 정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좀 개방적이다? 이미지는 되게 막 좀 약간 구태의연하고 막 그런 거 관료제 뭐 다 안 될 것 더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정부는 또 하라고 열려 있고 열려 있고 좀 재밌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단체가 커지면은 그 딱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을 만들어야 되고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막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그때 경직되게 되더라고요. 뭐 막 그럴 수가 있죠. 특별하고 재밌는 거 있는데 해볼까 하면은 소규모는 그래 오케이 고 이건데 올리고 한 막 2개월 3개월 4개월 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많이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세계적인 기업들 뭐 흔히 우리가 IT 기업들이라고 하는데는 대부분 그런 게 프로젝트 팀이 확 생겼다가 확 없어졌다가 뭐 이런 굉장히 유기적인 유연한 분위기를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면 안 돼요. 투자요? 네. 투자도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업체가 투자 받아가지고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남의 돈이 껴있으니까 그 수익이나 이런 거 의식을 안 할 수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투자 많이 해주면 받으거든요. 아주 많이 조금 말고 많이 해주면은 뭐 뭐까지 거 좀 뭐 엉근진하게 가죠. 뭐 많이 주신다는데. 많이 뭐 그런 사람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만두시고 확실히 이제 좀 더 집중하시면서 채널이 확실히 되게 막 커졌죠 지금. 네 좀 커졌죠. 네. 예, 옛날에는 확실히 그냥 저 재밌는 대로 했는데 준비하는 시간도 없고 와서 그냥 말로만 했는데 요즘 뭐 자료 붙이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했으면은 요즘에는 주로 경제 얘기를 하고 그쪽을 좋아하시니까 그쪽을 보고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편집하는. 그래서 가끔은 아 이 경제편과 그냥 다른 뭐 게임이나 다른 뭐 역사나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은 따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너무 시간도 이렇게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딱 여기서 자료 준비할 때쯤에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이 말년이 형이야 딴 게 잘 되니까 아 저도 말년이 형 정도 되면은 나도 그 정도 되면 그만할 수 있어요. 나도 이걸 못 키우겠어요. 전 국민이 아는 웹툰 작자를 나를 시켜줘봐. 나 그거 안 하지. 나도 전 웹툰 작가 아니 그래 전 웹툰 작가 오죽 잘 나가면은 웹툰을 그만두고 이걸 하면서도 돼요. 내가 기한 형처럼 빌딩이 있던지 뭐 김현민 작가 형처럼 뭐 쌍천만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병건이 형처럼 심지어 하스스톤에다가 그 카드 이름에 자기 이름이 붙을 정도가 되면은 나도 안 하지. 나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는 거기서 이제 딱 멈춰버리는데 커져가지고 제가 막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막 하려면은 결국은 준비도 많이 하고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수순인데 그거를 이제 멈춰버리거든요. 그게 형은 형 자체가 그 콘텐츠잖아요. 이말년 자체가 병건 자체가 콘텐츠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콘텐츠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콘텐츠인 사람이 최고예요. 아까 말한 거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콘텐츠다 이 정도 되는 최고죠. 근데 안 그렇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침터뷰. 제가 슈터뷰 해봐요. 누가 오나 이거. 많이 오죠. 침터뷰 하니까 오는 거예요. 침터뷰 하니까. 침터뷰. 웹툰 작가 할 때도 네. 어느 정도 초반에 이제 선점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살아남으려면 공부도 하고 네. 연출 방식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못한 거예요. 도태. 그리고 이제 인방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잘하는 이제 막 유튜버들 막 생기잖아요. 네. 막 전문적으로 막 준비도 알차게 하고 막 프로그램도 막 재밌게 꾸미고 네. 이제 곧 도태.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도태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드는 게 컨텐츠인 사람은 도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형처럼 자기 자신이 컨텐츠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일단 되죠. 거기까지 가면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네요.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히려 아 나는 왜 이거를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자기가 자기 이름이 컨텐츠가 아우 야 세상에 우리 엄마도 저기 기안84 이말년을 알아요. 우리 엄마도 그래서 그 병건이 형 엄마한테 가서 슈카 알아요 그러면 뭔 소리냐고 밥 먹으라 그럴걸요. 아니 아세요. 다 그래요. 아, 그래. 알 리가 없습니다. 알 리가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슈카월드라는 채널을 어떻게 네. 이제 좀 성장을 시키실 건지 뭐 계획이 있다면. 아 성장 계획이요? 예. 저는 대책이 없거든요. 저는 이게 아니요. 형 같은 경우는 형이 그냥 유튜브 채널하고 무라일체의 경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컨텐츠고 예.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채널은 뭐 컨텐츠 위주로 키워야겠죠. 예. 그리고 뭐 언젠가 형처럼 자기 자신이 컨텐츠가 되는 뭐 그런 날이 오면은 뭐 또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하시는 안 오면 할 수 없고 개인 아 옵니다. 네. 지금 반응이 막 급성장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아니 그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니고 지금 혼자서 하시는 네. 어떤 여러 가지 썰 얘기를 하지만 네. 코너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구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코너를 구상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길이 네.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채널을 일요일만 하는 제 슈카월드 방송 말고 주중에 네. 개인 방송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잡다한 얘기라든지 경제 말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할까 네. 아니면은 솔직히 뭐 유튜브의 인기 같은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컨텐츠가 되는 형 정도 수준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아 이거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그거 말고 그 외의 활동들, 뭐 라디오라든지, 아. 뭐 TV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하고 뭘 찍는 거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갈까? 유튜브를 두기 해서 유튜브 쪽에 올인을 할까? 예.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생 해오던 게 계란 나눠 담기잖아요. 예. 리스크 분산을 평생 해왔거든요. 아. 에이씨,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를 뭐 라디오를 한다든지, 아. TV를 한다든지, 침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아. 한다든지 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한 거죠. 그러면 지금 TV랑 라디오에서도 막 고정으로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고정을 하는 것도 있긴 하죠. 네. 정확하게 어떤 거 하시죠? 지금 예를 들면은 저기 도놀이스쿨 같은 거 SBS 네. 도놀이스쿨에는 1시즌, 시즌 1, 시즌 2 네. 그거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는 그 SBS 오빠네 라디오 뭐 오빠네 라디오 네, 거기도 약간 준 고정식으로 나갔고 아. 라디오는 뭐 김태원 선생님이 이제 시대음감 시대음감 여기도 나갔고 요즘은 고정은 아닌데요. 자주 나가는 게 이제 JTBC 정산회담 뭐 이런 것도 좀 자주 나가고 가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죠. 침터뷰 형도 불러주고. 어우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침터뷰도 나오잖아 세상에. 아 침터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아무나 영광입니다. 슬리피 형이 나왔던 침터뷰에 나올 수 있다니 아무나 나올 수 있어. 아 훌륭하다 야. 호민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고. 아무튼 이게 자꾸 이렇게 부왕부왕 띄워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몸둘 바를 몰라 그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아,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궁금했어요. 어떤 거를 준비하실지. 근데 이제 좀 뭐 본격적인 코너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주중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주중에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침터뷰도 나와야 되고.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뭐 나와야 되니까. 아우 가시방송이야. 방송을 이제 주중에 한번 키기가 이제 예.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면은 예. 주말 방송할 때 이 자료가 부족해져요. 확실히 한 20시간, 30시간 준비해야 되는데 예. 10시간밖에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은 지난주 방송에 그랬거든요. 시간이 예. 없어서 뭔가 방송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 한 2시간, 3시간 얘기할 때 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얘기하다 보면 아 이번 주는 내가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굉장히 많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기하는 사람은 알죠. 그 지금 본인이 편했잖아요.
준비를 안 해서. 편하니까 요 모양 요 꼴의 방송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 방송을 얘기 방송 중에 회의가 들어. 아, 네. 아. 너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방송 중에 굉장히 다운되고 이것도 안 올라가고 텐션도 안 올라가고 열정적이다. 이게 안 되니까 아 내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됐구나 이런 반성이 들죠. 방송 중에 그런 방송이 들면은 확 기분이 엄청나게 다운되고 이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유형이 좀 다르네요. 저는 하면은 만약에 뭐 준비를 별로 안 해가지고 네.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아 근데 보다 내가 놀았으니까. 아 형은 형의 콘텐츠니까. 얘들아 내 얼굴 봤지? 이거잖아. 아, 얘들아 내 얼굴 따가워. 봤지? 아 이거 침착맨이야. 침착맨 아, 세상에. 저는 이거 안 나와도 돼요. 옆에 PT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사람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엉덩이가 아니, 뜨거워. 화면이 작은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는 화면이 작으면 욕을 해요. 핫스스톤 화면이 이만하고 사람이 이만하면은 야 핫스스톤 줄여. 야 병건 이리 큐 이러잖아요. 우리는 거꾸로야. PT 작으면은 채팅이 올라와. 형 PT가 작아요. 얼굴 작아요라는 말이 안 올라온다니까. 올라올 리가 PT가 작아요 그래. 아니 그냥 무례하게 해주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저 칭찬하면 너무 저 이제야 약점을 발견했어요. 칭찬하면 못 견디겠어. 충분히 무례한데. 네. 아 무례한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사실 이제 채널을 네. 있는 영상을 뭐 다 본 건 아닌데 네. 재밌는 거 이제 추천해 주는 거 이제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뭐 본격적으로 채널이 딱 뜨게 된 게 그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뭐였더라? 아 워런 버핏 형이었나? 네. 뭐였었죠? 워런 버핏 형 그거였나? 그 한 1년 전인데 주식백과도 뭐 하나 뜬 그 계기가 된 영상이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유튜버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보니까 제 경험은 그냥 루보였나? 네. 하여튼 뭐 쿠팡인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쿠팡 쿠팡이었나? 쿠팡이었던 것 같아. 그게 딱 떴다기보다는 이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저도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한 유튜브 구독자 5,000명 정도를 한 2년 반? 예. 2년 반에 3년 동안 유튜브 구독자가 5,000이었어요. 4,000? 예. 4,000에서 5,000 전혀 늘지 않고. 예. 사실은 유튜브 구독자 숫자에 관심도 없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왜냐면 뭐 항상 4,5천에다가 유튜브에 올리는 게 3시간 방송을 했으면 3시간짜리 그냥 올렸거든요. 그냥 예. 1시간짜리로 뭐 이렇게 3개 잘라 올리던가. 예. 거기는 방송 못 봤던 분들이나 봤던 분들 다시 보라고 올려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구독 수익이 나온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네. 수익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업로드하는 곳 네. 마치 저장하는 것처럼 클라우드처럼 네. 그런 생각으로 올렸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만 명 근처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느낌에 유튜브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라고 추천 영상으로 맞아요. 올려주는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 것 같죠. 네. 있는 것 같죠. 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다가 반응이 좋아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 알파고가 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거 너 평소에 많이 경제 네. 영상이면 경제 관심 있는 경제 관련된 거 많이 보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줘요. 추천이 뜨죠. 그럼 보면 반응이 또 좋아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사람한테도 보여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경제 영상 안 본 사람한테도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출을 시켜주잖아요. 3년 동안 노출이 안 되다가 안 됐겠죠. 그 만 명 되는 그 순간에 그게 작년 4월 1일이에요. 예. 어, 저 1년 됐네? 그러네. 오늘이 4월 1일이네. 딱 어. 1년 전에 예. 딱 만 명이 아마 4월 1일 날 찍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치 않은데 4월 1일 날 만을 딱 찍은 순간에 영상 하나를 여기다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예. 갑자기 보통 영상이 평균 3천 조회수 뭐 이랬거든요. 예. 2천에서 3천 조회수인데 그 영상이 막 1만, 2만, 3만, 4만 이렇게 조회수가 가니까 예. 그래서 구독자가 만에 있다가 5천에서 그러니까 0에서 만 가는데 3년 걸렸는데 네. 그 만부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 만 때 얘네가 노출시켜 줄 때 얼마나 좀 흥미를 있을 좋은 영상을 내 채널에다가 좀 쌓아놨느냐 그게 승부인 것 같더라고. 느낌상은 아, 예. 그때부터는 조금 잘라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뭐 좀 편집을 좀 넣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힘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사람들이 이게 계속 막 봐주고 좋아하고 막 하면은 이게 좀 신기하죠. 야, 만두 넘네 세상에. 아, 야, 저 만에서 2만 갈 때, 오, 야, 나 2만도 간다. 막 이런, 그 되게 신기한 느낌이 있었어요. 세상에 2만도 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2만이면 잘 나가, 2만이면 스탄가? 뭐 이런 생각하고 보니까 남들 보니까 200만이더라고요. 아니구나. 그 다 가는 거구나. 아, 괜히 신기했네. 이러고, 에이, 뭐씨. 그리고 옆에 식빵 보니까 걔는 그때 뭐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만이잖아요. 아, 아무나 하는 거네. 이거, 아, 뭐 좋아했네.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프로필, 네. 학생,
그 슈카님부터 이제 지금 인터넷 방송 하시는 슈카님까지. 아, 지금 프로필한 건가요? 프로필. 아, 예. 원래 프로필 보는 시간이 다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아, 예. 대신 좀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골드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와, 슈카님 만화가가 꿈이셨는데 어느 만화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만약에 슈카님이 만화가라면 어떤 만화를 그리실 건가요? 제가 만화가와 소설가가 꿈이었죠. 아... 어렸을 때는 그 스크린톤. 네. 스크린톤으로 이렇게 그때 일본 만화 좋아했으니까 일본 만화들 그것도 하셨어요? 미야기 하야오시 뭐 이런 것들 모사하고 네. 스크린톤 붙여갖고 아...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걸 했는데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아니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저랑 같이 미술학원을 다녔던 친구는 동물을 동물답게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는데 제가 그려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사람을 동물같이 그리고 동물을 사람 구별이 안 되죠. 아 구별이 안 돼. 그리면서 나도 내가 뭘 그리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아 이게 아니라는 거를 바로 깨달았어요. 또 그 친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예고 가서 예. 미대를 갔는데 예. 같이 그때 디즈니 만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관 가서 예. 야 음악 너무 좋지 않냐 그러는 거야. 음악 좋지 그때 갑자기 걔가 피아노에 왔더니 그걸 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날 처음 들었는데 예. 뭐였지? 인어공주였나? 뭐 그런 예. 거였을 거예요. 앉더니 쳐 그거. 아 이게 여기에 좋지 않냐 이러면서 걔가 그걸 보고 그 만화와 음악에 대한 꿈을 둘 다 접었어요. 아 이거 되는 놈이 있구나. 야 잠깐만 이건 천에 천이 있다. 그걸 어떻게 치지? 제 피아노학원도 나랑 똑같이 다녔거든요. 예. 제 우리 옆집에 살아서 미술학원도 예. 똑같이 다니고 예. 근데 거기에 가서 뭐 이거 음악을 치더니 이 장면이 좋았지 않냐고 인어공주 그리는데 똑같이 그려. 야. 이거는 이 분야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 진짜 나의 길이야. 근데 와. 그거랑 이거랑은 좀 달라요. 창작하고 그냥 이게 바로 그 모사가 가능한 나중에 거. 알았죠. 나중에 그게 이걸 하면은 도움이 되긴 아, 하지만 야. 이게 꼭 절대적인 그건 아니더라고. 아, 못해도 뭐 그쵸. 자기만의 그걸 할 수 있으면 아 그 제가 침착이 형, 병건이 형을 조금 일찍 알았어도 그러니까. 꿈을 접지 않았을 텐데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진짜 아니다. 제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프로신에 딱 등장을 하면서 해성같이 등장하면서 진짜 그 대해적 시대 그 골디로저가 처형됐을 때 대해적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네. 대웹툰 시대가 열렸어요. 야 저 새끼도 그랬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막 올라와 막.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네. 저 정도 수준 되는 게 막 올라와 그냥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뭐 그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신이 그런 이 정도 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제가 소설가로 꿈을 바꿨어요. 예. 소설가. 예. 어렸을 때 영웅문을 엄청나게 봤잖아요. 예. 우리들의 소설 고려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 영웅문. 예. 그걸 한 100번쯤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정말 좋아요. 사조영전 뭐 이런 거. 진조영전. 뭐 양과 나오고 막 어씨 보면서 나도 이런 걸 소설을 써야지 예. 하고 실제로 소설을 쓰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들 집에 영웅문이 있으면 옛날 버전 옛날 요즘 버전 말고 고려 영웅문에 가서 첫 페이지를 딱 보면은 글이 빽빽해요. 정말 빽빽해. 막상 쓰려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200자 원고지로 옮겨봤거든요. 예. 그 한 페이지 쓰는데 200자 원고지로 1-20장으로 되질 않아. 진짜 빽빽하게 써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이 한 페이지 쓰는데 뭐 200자 원고지로 몇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네. 영웅문 한 페이지가 한 권이 몇 페이지다를 쭉 보니까 한 300페이지 넘잖아요. 네. 그거 곱하기 300을 한 다음에 영웅문이 몇 권이더라 보니까 18권이야. 네. 그거 곱하기 18을 하니까 영웅문을 다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몇 년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아. 그린다고 쳐도 쓴다고 쳐도 아, 딱 계산을 해본 다음에 접었죠. 아. 나는 그렇게 꾸준하게 할 놈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할로맨이다. 행간을 늘리면 되잖아요. 내용을 줄이고.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날로, 책도 얇게. 날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뭐 어렸을 때는 반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용 같은 거 쓰고 싶다. 예. 행간을 늘린다. 행간을 늘리고 그 두께를 줄이고. 그러니까 시인할 걸 그랬네. 그리고 그림도 많이 넣고 한 페이지 공백으로 채운 다음에 맨 위에 제목 벗 시인도. 이렇게 크게 하나 쓰고 그런 류의 이렇게 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시시 막 이렇게 하듯이 아즈만과 대한 그 사건만화 연결되듯이 아, 시, 그 시, 만화책인데 시. 한 편에 얼굴 조그맣게 그리고 크크크크크크크를 도배하는 거.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어렸을 때 생각을 못했죠. 네. 어렸을 때 그래서 소설과 만화가 둘 다 좀 접었죠. 접었고 그래서 뭐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먼 나라의 이웃 나라였거든. 네. 그래서 제 채널의 지명도 뭐 먼 이야기 이웃 이야기 이런 거 쓰는데 모든 이야기 이런 거 쓰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좋아했는데 그분이
그 교수님하고 유원복 교수님이 저거 쓴 게 있었어요. 경제 만화 쓴 게 있었어요. 예. 한국인 한국인 뭐 어쩌고 뭐 예.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이거 재밌었거든요. 예. 보니까 멋지고 예. 그 안에서 막 설파하는 게 어? 우리나라가 뭐 기업가한테 뭐 우대해주고 경제를 아마 이거 설파하길래 그게 또 멋있어 보였어요. 예. 게다가 그거 쓴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셨어요. 예. 그 글은 그림은 유원복 교수님이 했어. 예. 그래서 경제학부 갔죠. 아, 그 이유였어요. 가고 알았죠. 아, 낚였다. 아, 낚였다. 그냥 낚였다. 그렇게 막 그건 게 아니었다. 별로 안 멋있어. 완전 낚였죠. 제가 그 교수님 수업도 들어봤어요. 예. 그 완전히 노 교수님이었거든요. 예. 은퇴 직전의 교수님이었는데 낚였다. 아, 죽은 지식만 설파하셨나요? 낚였다. 아니 그 교수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들어오면 일단 자기 책 그 자랑. 아. 내가 이런 책을 썼다. 예. 아, 뭐 교수님 자랑하고 자 이 책 그 또 원서로 영어잖아요. 예. 영어로 쓴 거 이런 책을 썼다는 걸 한 3시간에 걸쳐서 설파하시고 뭐 이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중간고사로 보고 하니까 또 굉장히 노 교수님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굉장히 나죠. 네. 한 40년 정도 세대 차이. 아... 생각과는 좀 다른 세계였죠. 강의를 막 재밌게 하시는 분은 아, 아니었네요. 말 그대로 전통 강의, 클래시컬한 강의를 듣다가 졸다가 아니지 이러다가 낚였죠. 아, 실력은 있으셨겠지만 물론 실력이 있었죠. 그게 이게 막 어, 그 내가 생각했던 강의. 막 그럼요. 너무 재밌고 막 그냥 아니었어요. 힘이 진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경제학과 아버니까 수학과였어요. 수학과. 아 완전 낚였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던 수학과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문과인데 수학을 아, 문과인데 아, 나 차라리 공대를 가지. 아니 공대를 가지 문송하지 어... 않게 공손할 수 있었는데 문송하게 죄송해지네 그냥 괜히. 똑같이 수학을 배우는데 죄송해져 버리는 그러면 이제 뭐 만화 만약에 예를 들어 네 if 스토리 만화가나 네. 소설가나 창작자가 됐다면 네. 어떤 스토리를 좀 쓰고 싶어 이말년 아 개그 만화 네 개그 만화 아 그냥 개그 만화 만화 재밌어야지 지르고 그냥 치워버리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그냥 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 스낵 밈이 남잖아요. 아. 영원히 돌아다니는 인터넷 밈. 아. 그만 좀 해라 미친놈들아 뭐 이런 거. 아 그런 거. 그런 거. 아 좋잖아. 그 밈은 돈이 안 됩니다. 아 돈이 안 돼도 그 밈 자체가 여기 네. 있는 거잖아. 그럼 됐지. 개그맨 유행어 같은 거예요. 됐지. 얼마 좋아요. 예. 됐지. 아, 영원히 쓰잖아. 거. 개그맨 유행어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지만. 아 밈, 다시 방송이네. 밈은 인터넷에 떠 있다니까. 아. 세상에 나도 방송하다가 이말년이 그린 거 이거 반념 붙이고 쓰잖아요. 여기 영화 배우들도 원래 영화 한 편 찍으면은 10년, 20년 가요. 우리 원빈이 형 아직도 언제적 아저씨인데 아직도 영화를 안 찍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 아직도 원빈이잖아요. 한 발 나가 한 발 더 나가.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야 원빈이 형님 된 거지. 말년 형님 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만화 어떤 그럼, 만화를 그리고 싶은지 그렇게 되면 부럽고. 되는 거죠. 누구나 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 부럽다. 방송에서 이제 밈 만드시면 되니까. 그치? 안 되는데. 아, 근데 밈이라는 게 그냥 막 억지로 만들려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서. 자기가 콘텐츠면 밈이 되는. 그럼 아, 네.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음 골드님이 또 질문하셨는데 네. 생방송 남성 99% 여성 1% 비율 아직도 유지되고 있나요? 제가 10 몇만까지는 확인을 했었는데 예. 구독자 수 10몇만까지는 남성 비율이 99.8까지 봤어요. 아...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싶었어요. 99.8 참. 남성 비율이 어떻게 10만이 넘는데 99.8%야 지금 그래서 방송하다가 막 뭐라고 했어요. 엄마 걸로 좀 봐줘버리면 아... 아니 와이프 없으세요? 와이프 걸로 좀 보든가 엄마도 것 좀 가입해줘요. 99.8은 너무하잖아. 너무하다. 10만 명인데 99.8이면 여자가 200명이라는 소리잖아. 200명 그쵸, 여성 유저가 0.2% 이게 와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99.9로 안 가나 잠깐 봤는데 99.8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어? 그래서 제가 내가 여자가 싫어하는 얘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캠이 작아요. 예. 캠이. 아 소용없구나. 아. 소용없구나. 이 비주얼로는 어차피 걸렀다. 이걸 키워봐야 예. 99.9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줄이고 PT를 늘렸죠. 아 어차피 비중은 포기했고 예. 이쪽이라도 늘려야겠다. 아. PT를 좋아하는 쪽이라도 늘려야겠다.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죠. 좋아하는 남성 99.8%를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그럼요. 이걸 줄이고 이걸 늘려야겠다라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요. 양쪽에 어중간하게 이렇게 막 한 막 70, 30, 60, 40 이렇게 있으면은 다 만족시켜줘야 되나. 아, 근데 오히려 딱 확고한 취향을 가진 그 길을 딱 공략하기가 좋잖아요. 뭐 인기가 없다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한데 요즘에 좀 낮았어요. 예. 요즘에 한 91%, 92%까지. 어? 그럼요. 제가 생방송 때 자주 말하거든요. 예. 어머니 거나 그 와이프 거. 아, 그러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딸밖에 없는데 아 따님 거 하시라고 따님 거 아, 따님 거 딸이 스물 몇 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어, 형님 그 따님 거 괜찮습니다 따님 거 형님이 아니지 아버님 따님 거 괜찮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거. 하셔가지고 그럼요. 따님 걸로 다 보시면은 네네. 뭐 여성 막 한 70% 야, 그러면은 남성 유튜브 알고리즘 헷갈려 하지 않을까요? 그럼 화장품 광고나 화장품 광고 막 떠주고 유튜브 알고리즘 어 잠깐만 여자도 좋아하나? 뭐 이런 이상한 걸로 헷갈리게 해서 알파고를 농락하는 거죠 그리고 막 열 나오는 마스크 쓰는 거 광고 나올 거 장기 플랜입니다 알파고를 아... 헷갈리게 만들어서 따님 아, 거 뭐 키즈 방송도 괜찮고 예. 뭐 따님 거라든지 뭐 이렇게 와이프 거 아, 잘 알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최근에는 늘어났다는 거 네 그럼요 91%까지 지금 확단하게 늘어났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질문은 경제적인 어떤 네. 질문인데요. 만약 1억이라는 돈으로 현 오야. 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금액은 1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지. 어디에 투자하냐고요? 네. 주식 세겠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요즘에 룰렛판이잖아 세상에. 네. 네. 경마장이잖아요 경마장.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아우 야 지금 마약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미쳐 놀아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자매만 자다가 일어나고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얼마로 갔나.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뭐 세상이 미쳐 놀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 뭐 좋죠. 무조건 주식. 이걸 하면은 남들 욕하지도 않고. 아. 내가 마약하다 돈 깨졌어요. 그럼 뭐 경마 돈 깨졌어요. 그럼 세상에 저런 쓰레기야 그래도 아 주식에 투자했는데 아 주식이 밀리네. 그럼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아, 얼마나 멋지게 보여. 아, 또 경제 유튜버가 도박하다가 나 경마하다가 돈 깨졌던데 이러면 어디 가서 할 말도 없지만 아 주식에 거국적으로 투자했는데 야 이 기업의 미래 성장을 봤는데 아 스타트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멋지잖아요. 그럼 더 자극적으로 좋아. 단타로 해야겠네요. 단타요? 네, 아니, 자극적으로 피곤해서 단타를 하려면 체력이 많이 계속 요즘에 또 늦잠 자기 때문에 피지컬도 중요한가요? 아, 단타는? 단타는 피지컬도 중요해요. 단타 피지컬도 중요하고 단타 하려면 막 8시에 일어나고 9시에 일어나서 요즘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어날쯤 되면 이미 시장이 끝났어요. 아. 보면은 이미 갈 때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아. 이 피지컬과 이 금연성으로는 단타는 텄다. 그러니까 뭐 롤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냥 이제 장타로 이제 하는 거는 말파이트 같이 스킬샷 중요하게 하나하나 쓰는 거고 야스원은 아, 뭐. 피지컬. 롤로 따지자면은 그 탑에서 절대 안 내려오는 거야. 아. 아무리 불러도 거기 갔다 오려면은 내 피지컬로 너무 오래 걸려. 잘 싸우고 내가 위험할 때 물러와야지. 맞았어. 내가 위험할 때는 텔 타고 정글 와야 되지만은 잘 안 가죠. 뭐 한 눈 뜨면은 뭐 이미 뭐 게임 시작한 7분 지나 있기 때문에 아 뭐 초반 한탄 다 끝났고 기다려봐 나 다 좀 찍고 갈게 뭐 이런 거죠. 아 잘 됐어. 나를 지켜라. 그 카오스에서는 적혈귀 시스템 왕귀라고 그러죠. 왕귀. 계속 나의 길을 간다. 나의 길을 간다. 아. 부르지 마. 근데 갑자기 저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계란을 여러 군데에다 이제 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안 깨지는 데를 알면 그냥 다 올인하는 게 좋잖아요. 누가 계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 그때 어디지? 도너리 스쿨 가서 딘딘한테 계란을 뭐 나눠 감아 그랬대. 딘딘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 타조알 하나가 좋지 않나요? 그러더라고. 타조알? 어. 타조알은 왜? 잘 안 깨지잖아요. 아 그냥 계란을 진짜? 여러 개 담으면. 뭐 깨지긴 깨지잖아. 이게 깨지던지 네. 타조알이면 괜찮지 않나요? 뭐 그냥 알로 생각하는 거네요. 예를 든 건데 비유인데 계란을 왜 먹어요? 타조알을 먹는 타조알.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타조알이 있으면은 감사할 따름인데 예. 그 뭐 타조알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뭐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던가 예. 아니면 뭐 우리 아빠에서 주식이던가 그렇죠.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많이 모았을 때 뭐 내가 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던가 뭐 아니면은 최소한 내가 깨질 거를 우려해서 회사가 뭐 자사주라도 사주던가 예. 뭐 그런 게 없이 내가 타조알이 있으면 타조알을 하면 됩니다. 예. 타조알이 난 없던데. 아 타조알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주로 메추리알. 메추리알로. 완전 타조알 쉽지 않다. 타조알이 있으면 하면 되죠. 타조알. 다음 질문입니다. 아 다음 질문. 주총꾼이 침착맨이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아우 야 상속으로 모셔야 되죠. 예. 야, 아, 세상에 연예인이 왔어. 주총을 열었는데 연예인이 왔어요. 야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자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진행. 야 앞에서 막 주주들이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여러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 돈도 많이 주고 모셨어요. 자 침착맨 씨 모셨습니다. 자 앞에 와주시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 3번 안건은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침착맨 샴바니 해주시죠. 하면서 뒤에서 4번 안건 읽고 있고 아 얼마나 좋아. 와 훌륭하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5도발을 넘어서 이 정도면 10도발이죠. 중요한 건은 뒤로 하고 앞에는 그 침착맨의 팬미팅 시간. 침덩이 다 뭉개지겠어요 지금. 침터뷰 앞에서 하고 있으면 됩니다. 좋네. 주총꾼이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그 주식 그 총회 할 때 그 한 주나 뭐
소액으로 산 주를 가지고 네,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막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해서 막 그 회의를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네. 방해를 해서 아 이거 얼마 드릴 테니까 가세요 이거를 이제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재능 있어 보이나요 주총꾼? 아니요 주총꾼 대응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주총꾼한테 제발. 돈 대신에 침착맨 사인 뭐 침착맨 굿즈 이런 거 들으면 되잖아요. 저쪽 가서 사진 찍고 계세요. 이쪽에서 주총할 테니까 저쪽에서는 그 사진 찍고 뭐 포옹도 가능합니다. 포옹도 가능하고요. 뭐 그럼 좋잖아요. 대응으로. 대응은 대응. 잘하겠다. 아, IR 팀장 잘하실 것 같다. 아, IR 팀. 그러니까 IR 팀이라고 있거든요. 대응하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래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슈카님도 침착맨님과 같이 코에이 게임에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에이 게임 중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혹시 삼국지도 좋아하신다면 가장 선호하는 시리즈는? 저는 제일 좋아했던 건 이제 1편밖에 안 나왔긴 했는데 예전 게임 도스 게임 수호지 1편. 네, 수호지 1편. 1편 좋아했고 신장의 야망 시리즈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천상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일본 그 역사를 아세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신장의 야망을 하려고 신장의 야망을 읽었습니다. 아. 그 게임을 하려고 책을 읽었어요. 아. 그게 보통 반대더라고요. 책을 읽고 게임을 하는데 네. 게임을 했는데 사람 이름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누굴 고용했는데 네. 고용하기 전에 얘의 스펙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가 어디에 이 좀 밀접한 뭐 기병을 잘하는지 뭐 총을 잘 쏘는지 맞아요. 몇 년도에 죽는지 누가 충성심이 높은지 이걸 알기 위해서 신장의 야망을 읽었죠.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의외로 그쵸. 삼국지 게임 하고 싶어가지고 읽는 사람도 많고 그런 식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삼국지는 안 읽었다고요? 삼국지는 뭐 보통 읽는 게 아닌가. 예. 신장의 야망 잘 안 읽잖아요. 아 신장의 야망 근데 이거 그 스토리가 저도 잘 모르는데 되게 막 너무 드라마틱하던데요? 소설이죠 소설. 자기 역사를 이제 멋지게 소설로 만든 거죠. 되게 멋지게. 아 삼국지처럼요? 삼국지처럼. 그럼 실제 역사랑은 많이 괴리가 있나요? 괴리가 역사 중요한 사건은 따라가는데 있는데 삼국지는 세세한 거는 야 설마 삼국지에서 그 뭐 관우 아저씨가 이거 진짜 이거 했을까? 이거 째면서 뭐 예. 장기나 이거 예. 실제로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또 무슨 뭐 오관 한 다음에 관우 형이 나중에 목만도라는데 뭐 눈을 떴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소설적 상상력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신장의 망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눈 딱 뜬 거는 네. 누가 봐도 그거잖아요. 지어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품에 네. 신을 안고 있고 이런 거 일화 이런 거는 사실도 있겠죠. 사실도 있는데 근데 뭐 이런 거잖아요. 동네 애들 싸움도 소설로 쓰면은 거의 뭐 무협 그 대협들 간의 싸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10명 대 10명이 와서 티카 좀 서로 따기 때리다가 누가 한 명 칼을 꺼내서 다 같이 도망갔어도 소설을 쓰면은 이제 뭐 3대장과 뭐 5호 뭐 몇 대장과의 싸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신장의 야망이나 삼국지나 그렇게 역사를 재밌는 역사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컨텐츠가 된 거니까 일본 만화, 일본 뭐 게임 뭐 대부분 신장의 야망 시리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컨텐츠 예. 같은 게 예. 우리나라도 뭐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는 삼국시대 있었는데 뭐 동네 애들 싸움도 책으로 만들면 멋지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책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가장 아쉬운데 아 우리나라요? 신장의 야망 말고 그런 만화를 한번 제작을 하면 누구의 야망? 그 소설인데 누구의 야망을 해야 될까? 누구의 야망? 아니 뭐 그냥 김유신의 유신의 야망? 아니면 야망 큰 사람 선덕의 뭐 야망?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하나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후삼국 시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로 하면은 정말 태조한 건. 우리도 뭐 무슨 뭐 툭 하면은 뭐 배가본드 이런 걸 뭐 이렇게 일본 만화 보면 막 칼 들고 멋지게 막 싸우잖아요. 예. 뭐 그리고 뭐 무슨 뭐 배 타고 가서 사스케 코지로하고 막 싸우고.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는데. 근데 일본은 특히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뭐 좋아하잖아. 하면은 3대장. 뭐 이상한 거. 뭐 한 방 5호 대장군 이런 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10번도.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막 꼭 막 몇 명 뭐 4천왕 3천왕 막 그렇게 꼭 만들더라고요. 싸우다 보면 친구 되고. 예. 네. 싸우다 보면 마음이 통하고. 뭘 싸우다 보면 마음이 통해. 저 새끼가 나한테 칼로 찌르려고 덤벼드는데 무슨 마음속에 정이 들고 뭐 쟤를 걱정하고 그래. 내 팔 잘리게 생겼는데. 저 잘린 다음에도 친하게 지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어쨌건 뭐 걔네는 뭐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나의 친구 뭐 이러고. 네. 하여튼 우리도 뭐 그렇게 좀 만들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어떤 캐릭터 그게 있었으면 아, 그 콘텐츠가 있었을 텐데 우리도 왜 근데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잘 안 것 됐죠. 같아요 좀 전국민적으로 좀 퍼지고 하는 게 좀 있었으면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궁의 캐릭터는 진짜 없거든요 그렇게 강한 캐릭터 궁의 캐릭터 네. 좋네요 그런 거 관심법을 하고 그러니까 궁의 3대장 뭐 이런 것도 사실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궁예를 그 관심법 사실 이제 그 좀 흉악하게 그 뭐라고 그러죠?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 네.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네. 알고 보니까 진짜 초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제갈량 막 그 신선 그거 같이. 이제 그건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연희로. 후삼국 연희. 삼국 영웅 전설. 네. 그렇게. 삼국 영웅 전설. 삼국 영웅 좀 좋네요, 좋네요. 하늘 날아준다 아니고. 하늘도 날라요. 막 그렇죠. 허공다. 레벨업도 좀 하고. 초상비. 좋네요. 네. 그래요. 그런 거 좀 했으면.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막 그래서. 궁예는 막 그냥 안 다녀요. 육보위로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고 철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응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 역사로. 아 그거 안 해도 뭐 충분히 그거 안 해도 뭐 아니 그거 안 해도 지금 자야 뭐 하신다면요 뭐 또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주키치님의 질문인데요. 간단한 일상 방송이라도 방송 스케줄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주일에 예. 한번 슈손실을 메꿀 수가 없는데. 요거 아까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근데 잠깐 위에 있는 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아 위에 질문이 있었어요. NC 소프트 얘기가 있길래. 예. 예. NC 소프트에 손을 못 대는 NC 소프트 엄청 좋아합니다. 저 리니지 2 엄청 오래 했어요. 예. 맨날 정탄만 팔아서 그렇지. 잘 나가는 형들한테 칼 만들어 팔고 그런 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리니지 2 굉장히 좋아하고 눈여겨 보이는 눈여겨보고 계신 게임즈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게임즈에 사실 대장주 NC소프트 빼면은 아 그렇게 강력한 IP 그 강력한 뭐라 그러냐 컨텐츠를 가진 예. 회사가 잘 없어요. NC소프트가 리니지가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던파 있잖아요. 던파 던파는 이제 외국에 중국에 네. 중국에 강력한 그것도 강력한 IP긴 하죠. 근데 리니지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미친 영향은 굉장히 부족하니까 리니지의 IP라는 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거기 물론 과금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들은 과금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런 IP로 그런 과금을 하게 만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콘텐츠고 뭐 어떻게 됐건 거기에 대해서 욕을 먹더라도 네. 기업적으로는 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의 힘이라는 걸 거기서 많이 느꼈고 대단하게 악하다? 아니 뭐 악한 건 아니죠.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표니까. 네. 근데 그 부작용이 좀 심하잖아요. 그 막 그 네. 과도한 그 촘촘히 짜여진 요금 체계로 이렇게 유입을 시켜가지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어설픈 애들은 유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적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설픈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유입을 겁내기 때문에 저기 굉장히 옥석만 남았잖아요. 예.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뭐 취미생활로 하기 때문에 뭐 예. 그분들한테야 뭐 그 정도는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다가 한 대 맞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지능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에는 과금을 이렇게 막 탁탁탁 이렇게 높게 했는데 이제는 그 과금을 한 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거든요. 한 번 하면은 이게 마인드가 열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엄청 퍼져가지고 천 원짜리 막 완전 혜자 상품을 꼭 껴넣어요. 그래서 천 원 딱 결제하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막 터지는 거. 그렇게 하더라고 막. 훌륭한 조리. 하여튼 일산 방송이라도 방송 스케줄 늘릴 계획. 아까 전에 뭐 비슷한 걸 했었죠. 그걸 이제 한 바구니에 다 담을 것인지 바구니를 나눌 것인지의 문제인데 그. 일단 일상 방송을 중간에 하면은 또 주말 방송이 좀 부실해질 것 같고 내용이 좀 적어질 것 같고 또 예. 일상 방송을 하면은 우리 침투업이 불러주면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면 되다니. 침투업이 정도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침투업이가 중요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좀 날로 먹는 거 없나요? 좀 날로 먹는 거 그냥 네.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막히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준비 안 해도 되는 방송? 네. 침투업이. 아니 뭐 준비하다고 왔거든. 저 질문지를 여기에서 처음 받았어요. 보통은 대본을 보내주거든. 근데 질문지가 또 너무 빽빽해. 이거 언제 읽고 어디서 안 읽고 있어요. 질문 할 때마다. 좋습니다. 침투는 재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그 아 재방송에서. 예. 그럼 이제 주중에 그런 안 하고 하실 수 있는. 주중에 그런 방송도 할 수 있긴 한데. 침투 못 나올까? 불러주면 하필 금요일 날 불러주면 어떡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이 좀 있어요. 침투부가 우선순위예요? 아, 우선순위죠. 1순위예요? 세상에 연예인이 불러주는데 여기 안 나올 분 있어요? 여기 다 나올 거 아니야. 아마 회사에 연차 내고 나올 거야. 연차 내고 축하님 개인 방송보다 1순위예요? 더 2순위예요? 제 주말에 하는 거 그건 약속이니까. 아 그거 다음에 2순위? 약속은 어쩔 수 없잖아요. 침투부는? 그럼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나와야죠. 얼마나 좋아 세상에. 잘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곱슬머리 병건님의 질문인데요. 침착맨의 자산관리 철학을 들어보고
판단해 주세요. 자산 관리 철학. 제 자산 관리 철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요. 네. 그럼 계속 쌓아놔요. 네. 쌓아서 어느 정도 쌓여있다. 네. 예, 정기 예금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계속 또 돈을 벌어요. 네. 쌓였다. 네. 정기 예금으로 또 돌려요. 네. 그래서 모여요. 네. 모이면은 세금을 내요. 네. 돈 다 내니까. 네. 모이면은 이제 세금 낼 때를 이제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 모은 거 이제 세금을 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세금 때가 돼서 세금을 걱정할 정도가 되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1년 동안 내가 도대체 내년 4월이냐 5월에 5월이죠. 세금을 얼마 낼지를 고민해서 돈을 미리 모아야 된다. 이거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훌륭한 분. 저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그 돈이 그 돈이겠지. 뭘 모아 모으기 그냥 내면 되지. 뭐 얼마 된다고. 이걸 모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무슨 자산 관리야. 뭐 모은다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그냥 뭐 현금에서 하면 되지. 그 정도 되면 뭐 굳이 뭐 어려운 주식을 해. 이미 맞는데. 아, 없는 사람이나 뭐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지. 자산 관리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잘하고 있죠. 아... 여러분들 보면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요. 수입을 늘리는 것과 지출을 줄이는 거 우리 너무 관심을 갖는다. 그거 말고 우리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자산 관리 원칙인데 문제는 수입이 너무 크면 그냥 대충 벌면 돼요. 그거 뭐 어때 그게. 수입이 크다는데. 아니 내가 뭐 1년에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열심히 모아갖고 뭐 자산 관리 5% 6% 해봐야 뭐 이거 훌륭한 분들이 이거 뭐 아빠가 훌륭하다든지 이렇게 크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훌륭하시죠. 침착맨의 자산관리 철학 아우 훌륭하죠. 그 정도면은 7-8년생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왜요? 지독하세요. 아 뭐가 지독해. 훌륭한다는데. 네, 독해요. 훌륭해야죠. 훌륭해. 굉장히 딥하고. 아 딥합니까? 네. 아, 훌륭한데. 근데 슈카님도 네네네 이제 모으셔야 될 텐데요. 5월달 대비해서 많이 5월달 좀, 대비해서 네, 모아두고 계시죠. 그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우리는 손으로 세금 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5월달에 세금 낸다는 걸 몰랐어요. 아... 이번이 처음 5월달에 세금 낸다는 게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네. 슈카님 이제 대신 그 정도면은 네. 5월 7월 나눠서 내셔야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돈이 없어서? 액수가 커지면 5월 7월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줘요 정부에서. 꼭 나눠서 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국세청에 정말 나눠서 낼 정도로 그 대기를 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로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제 자산관리 철학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아 그럼요. 네. 아, 훌륭하죠 솔직히. 자 다음 우리 기왕팔서 형 저 빌딩 사는 거 보고 와 씨 그 연예인들이 가끔 물어봐요. 전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금에 어디 있고 이렇게 했는데 네. 괜찮은 거냐고. 예. 근데 연예인이잖아. 게다가 되게 많이 들어본 A급 연예인분들. 그러면 예. 아, 형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어우 뭐 그 정도면 됐죠. 그 정도면. 기안84는 놀라운 게 네. 주식 부동산 하나도 안 하고 깡으로 모은 돈을 샀어.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냥 뭐 재테크로 불리는 게 아니고 뭘 불려요. 그냥 통장에서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냥 산 거죠. 아니 제가 어떤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분이 계시는데 이제 막 뜨고 있는 연예인분 와서 예. 어떤 수익률 높은 상품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 그래서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금 당신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람인데 예. 너한테 투자를 하면 되지. 아. 지금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예. 지금 막 비상하고 있는 사람이군. 지금 막 비상하고 있는 자기를 아니, 집중해라 그냥. 그래 너가 지금 최고의 퍼센트야. 아. 너 퍼센트 미쳤잖아. 명언이다 명언. 아니 500% 600% 막 가고 있는데 지금. 아. 지금 너 하는 거 집중하고 너 그거 하지. 지금 뭐 5% 7% 더 벌려고 그 신경 써서 뭐야. 그건 대충 그냥 은행 넣어. 네가 지금 네 인생에 가장 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 퀀텀 점프가 뭐야? 많이 점프라고. 아, 퀀텀 점프. 퀀텀. 트리플 점프를 하고 있는데. 아. 트리플 악셀을 뛰고 있는데 그 지금 그게 지금 훨씬 크잖아요. 아, 맞아. 그거 다른 거에 신경 쓰느니 자기 일에 더 신경 써서 수익률을 더 증가시키는 게 낫다. 그게 지금 완전 베스트.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이 그걸 걱정을 하니까 아니, 물론 이제 자산이 막 생겼으니까 돈을 못 벌다가 돈이 생기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있어도 지금 네가 좀 안정화 된 다음에도 예. 충분하지 않을까? 아우 야 지금 내가 너라면 옆에서 보면은 네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아. 너라는 사람의 투자를 난 하고 싶은데 왜 너는 딴 데라고 싶니?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인 거죠, 그죠? 나의 거에도 투자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는데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분들은 자기 일을 일단 먼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좋은 진짜 명언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잘 되면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집중하는 게 최고의 게. 재테크다. 자, 다음 질문. 기디이님의 질문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제 상황이 급변해가지고 유튜브로 보다 보면 한 박자씩 늦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슈카님처럼 그런 레포트들을 찾아보는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어 레포트, 비밀인가요? 레포트 많아요. 그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떠있고요, 일단. 아... 레포트만 전문적으로 모아주는 데도 있는데, 예. 유료고요, 그거는. 예. 근데 그 유료라고 못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할 필요 없는 게, 그 레포트를 모아주는 것도 증권사 있는 사이트들을, 예. 뜬 거를 다 모은 거에 불과해요. 아, 각자 발품을 팔면은 발품을 팔면 똑같죠. 무료로 볼 수 있다. 다 무료로 볼 수 있죠. 근데 증권사에서는 왜 그런 정보들을 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주식을 많이 사세요.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쪽에 와서 거래를 하세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자기들의 상품에 대해 상품 설명서잖아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품 설명서, 웹툰 설명서니까 우리 웹툰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도를 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주식이 이렇게 좋아. 이 웹툰이 이렇게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렴, 한번 와서 사보렴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싶은데 뭐 이렇게 뭐 도시가 네. 개발되고 어떤 계획 같은 걸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 네.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다. 계획서가 빼곡하게 알아서 있긴 있죠. 다운받아서 네. 출력할 수 있게 한 막 한 100장 몇 장 할 수 네. 있게 그럼요. 향후 5년 10년 계획이 다 나와 있다. 안 찾아보면 된다. 예,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긴 하네요. 듣고 보니 부동산은 저도 궁금해지는데 네. 아, 답은 그거예요.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어디가 뜰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있구나. 이미 계획이 있어요. 아, 뭐 그러네. 어디 뭐 구도심은 어디 어디를 오래됐으니까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러네요. 그래 그거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안 찾아보고 궁금해하는 거죠, 저도. 네. 아, 도시개발계 궁금한데 찾아보면 있긴 있겠구나. 네. 그런데 근데 되게 읽기 싫게 생겼어요. 아, 되게 읽기 싫겠죠. 막 100장이고 그쵸. 그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또 펭귄 밀크로 만들어준 그쵸. 사람이 네. 있는 거죠. 그쵸.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QOXKR1님의 질문인데요. 조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의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친구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됐든 은행 이율보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정도는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안 하면 호구다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전 안 하는데 이 말 듣고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요. 주식을 꼭 할 필요는 없죠. 수익률이 높은 게 있다면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럼 뭐 굳이 주식을 또 많이 할 필요는 부동산들 중에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내가 수입이 정말 요즘 팡팡팡 뛰고 있어요. 잘 나간 연예인들처럼 100만 원 벌다가 다음 달에 200만 원 벌고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고 아니면 쭉 이렇게 고수입이 쭉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일단 자기 자신의 투자가 뭐 가장 먼저일 테니까 이런 분들은 또 굳이 무리해서 뭐 주식을 하거나 뭐 새로 사업을 하거나 뭐 할 수도 있는데 자기 관심이 있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면은 자기가 그런 성향이 아닌데 무리해서 또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근데 하나도 투자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네, 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주식일 필요는 아니, 없어요. 뭐인가 투자를 해요. 자기 자신의 투자가 돼 있던가, 뭐 부동산에 뭐 투자가 돼 있던가, 주식에 투자가 돼 있던가,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가 돼 있던가, 달러에 투자가 돼 있던가, 뭔가 나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 어딘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딘가 예. 하나도 없으면 깡으로 그냥 만약에 그냥 하는 일에만 벌고 자기의 채권 납니다. 채권. 아, 채권 나요. 하는 게 없으면 제가 증권에서 자산을 가지고 다닐 때 지금 잘 됐잖아요. 아니에요. 그 운이고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좋은 아니에요. 거잖아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아닐 때 예.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전세 살고 예. 게다가 그때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못 샀어요. 예.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서 그 사면 안 됐어요. 회사에 보고라든가 아, 나중에 아예 막혔는데 예. 그런 핑계 대고 주식도 투자를 안 해. 그냥 뭐 회사 걸로만 투자해. 뭐 집도 전세야. 이러면 아무 투자된 게 없잖아요. 그럼 나의 자산은 제자리 걸음. 제자리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바라는 게 오직 하나예요. 남들이 떨어지기를. 아. 집값 떨어져라.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주식 가격 내려가라. 걔들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어. 그러다 보면은 사람 성향이 에라 주식 망해라. 에라 부동산 가격 떨어져라. 에라 뭐 안 좋아라. 뭐 에이씨 뭐 비 나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자기가 투자가 안 돼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가 돼 있던지 뭐가 돼 있던지 나의 수익률이 나오는 원천이 내가 노동으로 뛰는 수익 예. 그거 말고 그건 잘하자 아니면 노동으로 뛰는 수익이 정말 높게 갈 수 있던가 예. 거기에 투자가 돼 있던가 그게 아니라면 뭔가 뭔가는 있어야겠죠 예. 뭔가는 아, 안 하면은 안 된다 안 하면은 오히려 가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죠 안 하면 나가지 마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예. 투자라는 게 예를 들면 올해 뭐 부동산을 1억을 샀어요. 아니면 예. 올해 주식을 뭐 10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올해 말에 2억 되고 내년에 4억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예. 실제로는 뭐 1년에 뭐 4%? 예. 그러면 뭐 이걸 내가 이 고생을 뭐 하려고 했나? 예. 뭐 5%? 뭐 이러면은 1억짜리가 1억 500만 원 된 거잖아요. 예. 그럼 야,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년을 놓고 보면은 나중에는 커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전세로 오래 사니까 집을 산 사람하고 예. 와, 씨, 막 재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예. 얘는 막 무리해서 집을 두 채 사고 또 막 그랬단 말이야. 전세 끼고. 예. 그러면은 한 10년 지나니까 넘볼 수 없는 벽이 돼. 아... 따라갈 수 없는 벽.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자본주의 시대니까 굳이 굳이 주식이나 부동산이 필요 없는데 뭐였던 간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진 그 수익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제가 느낀 게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냥 이거랑 좀 상관없는 건데 갑자기 네. 든 생각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성격이 자기가 계속 예민해요. 네. 그래서 주식을 했어요. 네. 한 500만 원을 했어요. 네. 아침에 한번 보고 네. 5분 뒤에 한번 또 봐요. 네. 하루에 한 100번을 봐요. 100번쯤 보죠. 네. 그거를 한 달을 하다가 지쳐서 다 팔아버려요. 네.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죠. 펀드를 하십시오. 그러면 펀드 하면 펀드에도 봐요. 펀드는 하나씩 오르잖아요. 펀드는 보기 좀 귀찮아요. 막 기준가도 봐야 되고 종목이 많잖아. 몇 번 찾아보다가 에이 귀찮아하고 시간 끝나고 그리고 예. 1년 뒤에 보면 -10%면 전화를 하죠. 야 이 새끼야 운영 어떻게 했냐 네가 잠이 오냐. 제가 이런 전화를 살짝 받아봐요. 잠이 오냐 네가 안에 뭐 샀냐 그럼 갖다 적혀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내가 귀찮아서 어떻게 적혀있다고요. 말을 해. 말을 도대체 뭐를 하면 이렇게 깨지냐 뭐 설명을 해. 뭐 내 표를 그 복잡하게 되는데 나보고 그걸 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는 안 받았어요. 저는 이제 받긴 받고 증권사 했을 때는 좀 받았어요. 증권사에서 뭘로 받았냐면은 우리 회사가 그때 증자를 했거든요. 예. 회사가 자본을 늘려요. 그럼 주가 하락 요인이에요. 마실 예. 필요 없는데 예. 자본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게 주식이 추가 발행이니까 물량이 많아 주식 가격이 예. 떨어지거든요. 예. 그때 아마 200억인가 증자를 했어요. 예. 회사가. 근데 전화가 온 거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띠. 나 주준대 그래요. 천 마리 반 마리야. 나 주준대. 씨, 네가 주준 거하고 내가 무슨 내가 회사냐? 혹시 난 직원인데. 아 근데 왜요? 그랬더니 니네 돈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왜 없어? 200억이 돈이냐? 그걸로 증자를 하게 내가 빌려줄까? 그래요. 진짜 그랬어. 빌려줄까? 그래요. 전화해서 주준대 200억 빌려줄까? 그걸로 뭐 신문 기사를 내서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냐고. 근데 나는 그 팀이 아니었거든요.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억. 빌려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뭐하시고 뭐 혼자 말하더니 뭐 팀장 바꿔 그러길래 자리 없는데 했더니 니네 회사가 돈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끝. 아니 씨 증자를 내가 했나? 그냥 화내고 싶은 화낸 거죠. 근데 어디다 화풀이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내가 찾아보게 되면 차라리 볼 수 없는 잘 볼 수 없는 뭐 펀드 같은 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펀드는 뭐 개인적으로 수술을 좀 잘 봐야 됐다. 알겠습니다.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는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남방맨님의 질문입니다. 슈카님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어느 곳에 주로 투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푼돈으로 주식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죠. 예. 해외 주식은 주로 그 달러 포지션은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는 많이 들고 있는데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그 이유는 국내를 조금이라도 잘 알지 않겠어요. 해외는 우리가 사탕발림으로 보는 거잖아요. 겉발림만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소위 빵이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네. 빵 같은 데인데 뭐 그런 데야 우리도 어느 빵. 정도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네. 뭐 애플, 구글, 뭐 넷플릭스 뭐 이런 데를 흔히 빵이라 그러죠. 저 FAANG 저렇게 저 앞자를 다 따서 저렇게 많이 부르는데 막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유명한 기업은 뭐 그래요. 그 비전을 알면은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국내 주식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밀접해 있고 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CEO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저게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예.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국내 주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부동산도 좀 아는데 자기 사는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사라 그래요. 그쵸. 투자자들이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그냥 경기도 만약에 뭐 분당에 살아요. 근데 뭐 2천이 갑자기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추천을 받아서 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는지를 눈앞에 안 보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팔게 된대요. 이거를. 저 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보이는 데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물론 자기가 이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갖고 뉴스도 많이 보고 그 문화를 좀 알면은 뭐 투자하는 거 좋죠. 미국 주식 세상에서 제일 잘 올라가는 곳이니까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예. 편이죠. 푼돈으로 주식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연습하는 의미가 있나요? 뭐 그냥 연습하는 정도면 이거 푼돈으로 주식하는 거는 신경만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좀 안 되죠? 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사실 푼돈으로 하면 오르든 말든 그게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몰입이 안 되잖아요. 사실 시키긴 해요. 이게 네. 운영하는 데 들어오면 푼돈이 네. 아니라 네. 모의 투자를 시키죠. 네. 모의 투자. 모의 투자 시켜갖고 그걸 하긴 하는데 그게 푼돈이랑 비슷한 개념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푼돈으로 하는 것도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는다? 뭐 그런 걸로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 일단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림 그려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자기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뭐 스케치나 뭐 이런 건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 문외한이지만 호구 다 차고 네. 죽도록. 근데 실전은 진검으로 아, 잘못하면 내가 죽어. 그제 그게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내 돈이 네. 크게 들어가면은 느낌이 네. 어떤 거냐면은 지금 내가 그냥 집에서 혼자 레도 뛰는 거 같고 네. 혼자 뭐 스타크래프트나 레도를 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카메라 많이 비추고 있는 곳에서 네. 정말 대회에 나가서 쟤랑 레더를 경기를 하면 달라.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거를 할 때는 그래. 자기 자산 이만큼이 들어가잖아요. 와, 그 조금 오르고 내리면 심장 뛰는데, 야, 그 좀 다르긴 해요. 확실히 달라요. 저만 해도 섰다 같은 거 할 때. 섰다. 아니, 예. 그 온라인으로 하자. 되게 전문 분야네요. 예. 예. 뭐 포커나. 네네. 쉽게 그냥 올인. 블러핑 막 나가 그냥. 뭐 어때? 뭐 이러고. 사이버머니니까. 예. 근데 이게 진짜 돈이면 이게 되냐고. 안 되죠. 진짜 돈이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 푼돈으로 주식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액수를 가지고 그 연습 기간 푼돈으로 하는 거는 짧게 가져가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주식을 또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알긴 알아야겠죠. 이게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돈이라는 건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나마 쉽게 하는 게 뭐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해라 길게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해서 잘 벌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깨지는 거를 막아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예. 리스크 관리를 해라는 거니까 나눠 사라 길게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손실이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손실을 보지 많이 먹는 것보다 손실을 안 보게 해야 길게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자기도 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하게 해가지고 많이 벌고. 아, 훌륭합니다. 아, 훌륭하죠. 위험하게 해서 많이 버는 게 최고예요. 네.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위험하게 하면. 네. 많이 벌어놓고 손해 보면 되잖아요. 아, 그쵸. 뭐 가능합니다. 예, 돈이 많이 지면 손해를 봐도 돼요. 그럼요. 많이 벌어놓고. 진검으로 위험하게. 나는 뭐 이거 한 이거 뭐 버려도 뭐 집에 가면은 뭐 많이 있다. 그러면 충분해. 그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잃어버려도 되는 돈으로 하면 위험한 게 아니고. 전재산으로? 네. 아, 훌륭합니다. 우통 까고 그냥 우통 까고, 찔리면 찔리는 거예요. 아,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 되는 형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하긴 형들이 하는 있는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있어요. 사람 옛날 회사 다닐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살아남아요? 그 걸러지고 아, 순도 몇 퍼센트 살아남긴 할 거 아니에요? 가끔 돌아가세요. 가끔 돌아가시면 이제 못 들어오니까. 저 진짜 봤는데 와, 그때 제가 있던 팀이 해외 선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해외 선물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라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해외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 프롭 트레이더 하면은 거기에 온갖 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 모이는데 네. 주식이 가장 많고요. 네. 주식 전문가들 네. 샀다 팔아 잘하겠다. 그다음에 파생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이쪽도 전문가가 있어요. 국내 주식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파생 전문가들이 또 잘 벌어요. 정말 잘 벌어요. 맨날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이니까 잘 버는데 해외 선물 전문가는 정말 없어요. 네. 그리고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면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꾸준하게 얘가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트랙 레코드를 쌓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 이 트랙 레코드 다 정말 죽어있어요? 다 대부분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벌고 많이 깨지고 많이 벌고 많이 깨지고 이러니까 네. 트랙 레코드 일정하게 안 나오면 회사가 데려가기 힘들잖아요. 네. 정말 힘든데 정말 야수 같은 해외 선물하는 분을 제가 딱 한 번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거기까지 왔으면 살아남았을 네. 것 같겠죠. 와, 근데 손익 변동성이 네. 와, 그 팀장님이었거든요. 팀장님 꼴로. 네. 팀장님 꼴로 그때까지 살아났다는 건 대단한 거죠. 와, 근데 하루에 20억을 벌고 그 다음 날에는 막 25억이 깨져 있고. 아, 비트코인이 완전. 오, 야, 진짜 무지 막지하게 들고 가는데 포지션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해외 선물할 때 뭐 S&P나 뭐 원유 이래도 몇 개 못 들고 갔어요. 계약 수로 따지면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한 뭐 5개야? 예. 10개야? 이 정도 네. 들고 가면은
하루에 손익이 수천만 원 변동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가슴이 뛰잖아요. 수천만 원씩 변동되고 억 단위로 가끔 나오고. 와, 근데 이분은 살아있음을 느껴. 20억씩 움직여 하루에 손익이. 게다가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깨지면은 이제 그 한도 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회사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런 건데 한 100억? 50억이었나 100억이었나 그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루에 20억씩 움직이면은 4번 하면 집에 가는 거잖아요. 3, 4번 하면은 와, 근데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세상에는 따라올 수 없는 용사가 있다. 용사가 진짜 용사여 일어나세요잖아요. 정말 비스트 마스터가 계신다. 아... 미샤 달고 되는 저주받은 땅에 가면 있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구나. 실제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구나.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구나. 고수들하고 계속 싸워서 살아남은 한 명은 있어. 야, 네. 그 형 하는 거 봤는데 샀다 팔았다도 별로 안 해요. 하고 컴퓨터를 꺼. 네. 그 집에 가. 그냥 쿨하게 쿨하게 집에 가. 손절 안 거세요? 무슨 손절이야 이러고 가. 와, 물론 엄청 괴로워요. 한 20억 깨진 날은 표정은 안 좋아요. 확실히 20억 깨진 날은 말을 못 걸어요. 아, 이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몸으로 견디면서 그걸 다시 25억 벌어서 커버치고 그걸로 살아났는데. 근데 그걸 그만두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람보처럼 멍하게 살아요. 전쟁터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뭐 한 2,500 벌면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게 뭐야 이 쭈잔하게 이러고. 그렇죠. 저도 그 사이버머니도 심지어 그 섰다머니 억 단위로 충전 안 하면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미 20억 왔다 갔다 하면 다른 걸 못해요 그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것만이 살아있는 유일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딱 한 번 봤어요.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고수란 이런 거, 고수라고 해야 되는지 심장이란 이런 것이다. 네. 그분은 연락이 되나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어요. 아, 생존 그 생산은 지금 확인이 안 생산 확인 안 되고 있는데 잘하시고 계시겠죠 그 나이까지 살아 계셔 아, 뭐,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배도라침님의 질문인데요. 뭐가 많네요. 가상화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 4번 가상화폐 전망에 대해서. 비트코인 존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저는 안 해요 일단. 왜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생각? 믿음이 있는 걸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우상향하죠. 우상향하지 않을까? 한정되니까. 일본처럼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가 오면은 부동산 안 하겠죠.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장기로 보면은 한 10년, 20년 놓고 보면 올라가잖아요. 네. 주식도 뭐 빠질 수 있지만은 뭐 장기로 보면 올라가겠네. 네. 그럼 확률적으로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면은 어떻게 됐건 내가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엄청나게 위일 수도 있고 몰라요. 엄청나게 아래일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모르겠어서 그냥 지금 당장 변동성으로 이제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게 담보가 돼 있다면 네. 나에게 쾌감을 주지 못해라는 아~ 사람이라면 극도의 쾌감이 없다. 네. 아, 근데 요즘 주식장 보니까 극도의 쾌감이 있던데. 아, 요즘은 주식으로도 충분히 요즘은 멋있이 뭐 널뛰기를 하던데. 네. 제가 분명히 아침에 빨간색을 보고 네. 다시 잔 다음에 눈을 뜨고 점심 먹을 때 집 보니까 완전 새파랗게가 있고 아~ 요즘은 뭐 오, 왔다 오르가즘이 막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아~ 막 그런 게 막 이래요. 그 명량의 그 뭐죠? 그 막 거기 막 수용들이 심한데? 그렇죠. 그 그런데 네 그런 해역 같이. 아, 그러겠지. 그러면은 짜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이 적기네요. 주식 투자하기. 아, 그럼요. 짜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에 뭐 거의 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은 너무 좀 요즘에 그냥 밋밋하다 일상이. 아, 그럼요. 좀 짜릿해지고 싶다. 굳이 경마할 필요 옛날에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 일본마 무슨 일본마야 지금 주식이. 야, 우리나라 대형주도 일본마 이번마 하고 있는데. 야, 요즘 대형주가 상한가 하한가를 가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취입도 해 요즘에는. 아, 늦었나요? 뭐 들어가면은 취입해서 막 가고 선행마였다고 찍으면은 점심 되면 내려가요. 이거 잘 찍어야 돼. 그날 주식의 컨디션을 봐야 돼요. 말의 용안을 보듯이 네. 주식의 컨디션을 보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마는 쉬는 날 있거든요. 주식은 일단 월화수목금 다 열잖아요. 다 열죠. 아, 형들 즐거우라고. 아, 쉬면 화내요. 나의 직업을 뺏는다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도 화냈는데 증권사 직원들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 뭐 장 늦게까지 하라고 그러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금감원에다가 자꾸 장 열리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3시에 끝나면 어떡하냐고 예. 뭐 홍콩장이 몇 시고 유럽장이 몇 시인데 예. 4시나 5시까지는 해야지 그럼 증권사에 있을 때 그걸 보면서 예. 뭐 이런 사람이다 야 우리 퇴근해야지 장 끝난다고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5시에 끝나면 나는 집에 언제 가 8시에 가나? 뭐 그래도 결국 그게 통해갖고 30분 늦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게임이야 이게 야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한 거지 하스스톤 이거 지금 내가 한 판 따로 졌는데 한 판만 더 해 야 서버 안 끄면 서버 관리자는 집에 언제 가요 야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어딨어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뭐 어. 계속 한 판 더 하지 어 두 시간만 더 해 이거 이거예요 아, 그러게요 상당히 힘들었어 찐막 찐막 어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뭐 다음 질문 주호민 작가님 지갑 정리 영상 보셨나요? 천 원짜리 사이에 만 원 넣고 카드 거꾸로 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못 봤는데 어떤 거지? 지갑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지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 아, 지갑을 보여드릴게요. 아 또 주호민 작가님하고 같은 지갑이거든요. 네네네. 아 저게 필요하구나. 소품까지 필요한 방송이었네요. 주호민 작가님과 같은 직업인데 만약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아, 돼 있잖아요. 야. 농협. 야, 훌륭하다. 이게 말로만 듣던 블랙카드인가요? 네. 그리고 아멕스 블랙. 1,000원, 5,000원, 만 원 이렇게 오. 높은 지폐 순으로 돼 있죠. 어, 그러네요.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대로 있어요. 근데 주민 작가님은 이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이것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고 이것도 초상화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아, 초상화를 맞춰놓은 거예요? 네 초상화 맞춰놨어요 이거를 막 이렇게 해놔 이렇게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는 아닌데 그냥 네. 그냥 아무렇게나 놔요 아니 원래 아무렇게 놓잖아요 이게 막 여기 있을 때도 있어요 막 이게 막 이런데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거 참으세요? 이게 이거를? 이거를 참는다고 여기 여기 막 지폐가 막 천짜리 여기 있는데 좀 그런데 꼽는 건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뺄 때 네, 너무 불편한데 저는 근데 뭐 아무데 뭐 아 얼굴이 뭐가 중요해 왜 얼굴을 아 초상화로 맞춰야죠 왜 맞춰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 나보고 인사하라고 좀 열었을 때 안녕하세요 세종대왕님 어휴 누님 안녕하세요 어 신사임당님 왜 앞에 계실까 그리고 네. 뒤로 보내고 아니 이게 허용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집안 정리를 왜 합니까 이게 집 정리 이게 이쁘게 딱 가지런하게 그래서 이렇게 거잖아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남자 혼자 해야. 사무실이었는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저걸 정리를 한다고 네. 우리가 왜 그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합니까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분 왜 안 좋은 행동을 왜 돈도 안 아니 이거 얼굴 맞추다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아,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얼굴 맞추고 있겠어 지금 시간에 이거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져 저는 거슬림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이 행위가 짜릿해요 이렇게 맞추는 게 저는 그거 맞추다가 이게 힘들어질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거 언제 맞추고 있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거랑 같은 게 자고 일어났어요. 이불 정리 있죠. 누가 이렇게 추천해줬잖아요. 네. 어떤 외국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일어나서 이불 정리부터 해라. 자기가 처음 할 수 있는 퀘스트고 그게 간단한 퀘스트인데 그걸 성공시켰으면 아~ 그게 좋다. 저는 그 퀘스트 안 받아요. 아 퀘스트 건너뛰면 되지 그거만, 아니 경험치 그거만, 별로 안 주는 거는 그거만. 하지마 경험치 많이 주면 꿀캠만 되지 꿀캠 기분이 좋다니까요 아니 뭐 그걸 기분이 좋아 저는 그 퀘스트를 건너뛰는 게 좋아 튜토리얼은 건너뛰는 거지 그 퀘스트의 진짜 그 집 면목은 잘 때요 잘 집에 때요. 왔죠 네. 쏙 들어가면 그게 그 차가워지는 게 여기 쏙 들어가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안개도 차가워요 아니 안개면 뜨거워지나? 안개면 그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막 엉그러져가지고 뜨거운 게 있어요 뭔가 그 보상 포기해요 아, 그 작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 더 큰 퀘스트가 얼마나 많은데 보상 작잖아 노력해서 보상이 그건데 포기해 딴 거 해 뭐. 와 그러면 2대1이네요 주호민 작가님 슈카님 어? 아니 뭐 제가 이상한 거네요 보상 많은 퀘스트 하지 와 이걸 어떻게 참지 난 절대 못 참는데 아니 뭐 얼굴이 뭐가 중요해 얼굴이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 보면은 네. 여기 막 보면은 이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거예요. 어. 아니, 뭐 이거 어. 아 이거예요. 근데 네. 여기랑 여기랑 거기랑 거기가 캠이랑 네. 채팅창이랑 이거를 네. 주문 작가님 미묘하게 이게 틀려요. 오, 약간 불편하게. 네. 은근히 불편하게. 아 근데 제가 되게 멍청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미 비율대로 안 늘리시잖아요. 그건 별로 그러니까 비율대로 그런 분한테 제가 오. 그냥 잘못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거 꼭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은 만화 그릴 때도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삐져나오거든요.
냅둬. 그건 잘못했네. 냅둬. 만화는 딴 사람들 보잖아요. 아 근데 그 미묘해요.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건데. 아, 그래요? 네. 사회적 지위와 체면으로 남들 보이는 퀘스트는 하는 거 좋죠. 업적 퀘스트는 해야지. 위에 호칭 띄우는 퀘스트는 해야 돼요. 그게 좀 보상이 안 좋더라도 나도 했다. 나도 했다. 이런 거 뭐 탈 것 이런 거 주는 거는 하는 거고 그거 말고 그냥 경험치 찍음 주면서 뭐 하라는 거 많은 거는 그거 뛰는 거죠. 보여주는 퀘스트는 해야지. 효율, 보여주는 효율. 퀘스트. 그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이 하나의 그 경험 이 보상이잖아요. 예. 해야죠. 자기 그 주 종목에 관련된 호치. 거는 해야 된다. 제가 와우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 타는 거. 예. 스카라베 군주 이거 달리고 예. 엄청 노력해도 아무리 보상이 좋으니까 보여주잖아. 그건 해야지. 근데 우리 집 네이블은 예. 보상이 너무 작아. 건너 뛰고 다른 퀘스트 하는 걸로. 저는 오히려 그런 보상이 작은 거 위주로 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이 이렇게 퀘스트를 열심히 만드나 봐요. 제가 보면서 저 퀘스트는 도대체 왜 만들었나 생각을 하는데 가끔 업적 게 있잖아요. 예. 퀘스트 500개 완료 뭐 이런 거. 예. 퀘스트 3000개 완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만드는구나. 그래서. 취향이 가져왔으니까. 만족시켜주려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승우 아빠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우 아빠님이 그 왕년의 공대장 사인 백종원, 최현석, 슈카, 신사임당님을 거론하면서 네네. 공대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공대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남을 잘 가꿀 수 있다. 네네. 인력관리 및 업무 수행 능력이 그 네. 뭐 연습이 되거나 뭐 네. 탁월해진다. 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공감을 하십니까? 일단 그 백종원, 최현석, 신사임당 사이에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네. 어우 야 세상에 이런 어우 감사드립니다. 야 이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뭐 내용은 모르겠고 일단은 감사할 일이죠. 야 백종원, 최현석, 신사임당 사이에 야 쉽지 않아요 사천왕, 이거. 사천왕으로. 야 좋아 좋아 좋아. 뭔지 네. 몰라도 가운데 있다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 거니까 일단 네. 뭐 완전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공대장이 대안이 남을 잘 갈굴 수 있다. 그 내용이 갈군다라기보다는 그 갈구는 거를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 예. 이 말씀이셨거든요. 저도 예. 영상을 봤는데 예. 그 공대장을 하면은 이 40 인의 그 뭐 어떻게 잘 안내하고 이걸 떠나서 얘들의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아. 기분. 이 다 집중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제일 미운 공대원이 여기까지 하죠. 아이 뭐 아니면 우린 안 될 것 같아요. 산통 깨는 거, 에이, 이거 자꾸 왜 밟아요? 뭐, 짜증내고, 응. 아,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다른 거 하죠. 이 말하는 공대원이 제일 싫어요.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아, 게임인데 안 될 수도 있지. 응. 근데 조용히라도 있으라고, 조용히라도. 응. 그냥 뭐, 재밌다고 하는 건데, 뭐. 징징이, 징징이. 웃고 떠들다 보면 어느 순간 되거든요. 아, 이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바둑에 뭐, 그걸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예. 바둑에 묘수를 찾는 것도 아니고, 예. 아저씨들도 하다 보면 다 되고 그러는데, 그 너무 산통 끼는 사람이 제일 싫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공대가 웃으면서 코미디처럼 코믹하게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랄까? 좀 그렇게 해야죠 사실 공대장이라면 40명이니까 뭐 그런 거에 서는 뭐 좀 그게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뭐 징징이가 계속 징징대요 막 분위기를 깨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아 근데 그 저희 공대는 조금 유리했어요 애로 중년이니까 애로 중년 웬만한 징징이는 나이가 안 돼요 아. 그냥 뭐 32, 33이 징징되면은 저 위에 이제 40대 형이 그만해라 그럼 다 같이 그만합니다 그만해라 아 좋죠 아 좋아요 뭐 저기 40대 형이 징징되면 저기 50대 형이 나 네 나이 땐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뭐가 안 되네 그러면 아우 야 50대 보면 이러면 또 조용합니다 다른 애로 중년님들이 그 좀 터치를 해주시네요 그쵸 여기는 그리고 뭐 막 누가 잘못하면 막 깔 수가 없는 게 누가 선을 밟아 죽어서 군대 전면에서 깔려고 보면은 나이가 44이야 아. 그럼 깔려고 하다가 형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형님이 밟으셨어요 어. 그러면 다 같이 웃으면서 야 아. 형님이 밟으셨네 형님 뭐 애가 옆에 와서 좀 뭐 하셨나봐요 아. 우리 애 뭐 이러면 아 또 다 같이 웃고 아. 애기 왔으면 못 피할 수 있어 수 있죠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감히 뭐라 그러면 나보다 한 14살 많고 그러면 이렇게 하려다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뭐냐 형아래도 위아래도 없는 자식 뭐 이렇게 되니까 나가려다가도 이제 부드럽게 나가죠. 일반적인 공대랑은 조금 다르네요. 아, 조금 달랐죠. 아, 저는 아주 좋았어요. 좀 더 가족 같은. 그럼요. 그 목욕탕집 사람들에 그럼요. 나오는 대가족 같은 느낌. 공대장 하기 아주 껌같이 하는 공대였죠. 매일 추석이 벌어지네요. 추석 모임이. 추석 모임이죠. 공대장이, 큰아버지가 있고. 그럼요. 아. 공대장이 27, 28인데 자기는 이제 45, 46이면 에, 잘 좀 해라, 잘 좀 해라. 막 설명하고 있으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고. 떠들다가 금바바 죽어도 뭐라고 하려다가 아. 아유. 형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아, 다 잘할게.
근데 그 와중에도 징징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징징이는 다른 데로 가면은 진짜 훌륭한 징징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분위기에서도 징징될 수 있다. 아 물론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걔가 징징대도 뭐 워낙에 나이가 많으니까 뭐 그러나 보다 뭐 넘어가고 하죠. 그래서 분위기는 좋아. 그래갖고 사실은 그렇게 피지컬이 안 되는 공대인데 굉장히 빨리 잡으셨어요. 그때 낙스 이런 게 어려웠거든요. 예.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갔어요. 실력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뭘 해도 다 웃어 넘기기 때문에 뭐 다 재밌잖아요. 다 재밌으면 잡혀요. 그게 뭐시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뭐 묘수 찾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물론 빨리 잡는 뭐 피지컬이 필요하겠지만은 결국엔 다 같이 즐거우면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어요. 개인 능력보다는 이제 조직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죠. 참석 잘해주고 다 같이 웃어주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래도 웃어주고 누가 선밥을면 같이 낄낄거리면서 공대장이 죽으면은 애들이 웃느라고 전멸을 해요. 나씨 이렇게 제가 죽으면 안 돼. 제가 죽으면은 이것들이 탱킹을 하고 힐을 해야 되는데 채팅을 하고 있어. 야 공대장 죽었다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채팅이 막 올라와. 지금 자 채팅 좀 그만하라고 누구 뭐 전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지. 아박이야다. 뭐 이미 뭐 모비고 뭐고 머릿속에 떠났어. 이걸 어떻게 놀려 먹을까 뭐 그런 거. 또 옛날에 또 뭐 춤추는 몹이 있었어요. 뭐더라 이름이. 아 낙스에 뭐가 있었는데 가면 춤을 춰야 돼? 가면은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한 다섯 군데 중에 한 세네 군데가 올라와요. 빈대로 샥 모아야 돼요. 네. 또 어디 불길 올라오면 샥 모여야 되고 이게 꼭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잽싸게 모여야 되니까 춤추는 것 같은 게 있었는데 꼭 그거 할 때 많이 죽거든요. 예. 많이 죽으면 우린 저희는 그거 진짜 어렵게 잡았어요. 예. 죽으면 이것들이 채팅을 쳐 피해야지. 아 웃느라. 웃느라고. 자 누구 밟았다 이러고 있어. 아 그거 나도 알아. 채팅 치지 말라고. 그러다 너도 밟잖아. 아, 선생님이네 선생님. 선생님 또 심지어 성기사들은 이거 채팅 치려고 무적을 키고 거기서 채팅을 쳐. 야 무적을 왜 거기다 아껴. 왜 거기다 써. 아꼈다가 나중에 해야지. 무적 채팅 치고 채팅 치고 있어. 갑자기 이렇게 무적 형편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중간에 막 등장을 해.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채팅을 치고 있어. 그분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쿨이 얼마짜리인데 지금 네가 그걸 걷다 써.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형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대장이 죽었을 때 막 크크크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는 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학생들이 크크크 안 할 수가 없어요. 축제 분위기야. 안 할 수가 없어. 쌤 틀렸네요. 쌤. 아니 우리 빨리 잡아야 되잖아.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보스가 10마리인데 지금 2마리째 잡고 지금 1시간째 2마리 잡는데 이게 지금 참아야죠. 참아야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인력 아니, 업무 수행 능력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많이 이렇게 향상이 뭐 됐다. 향상이 되긴 하는데요. 굳이 그걸 위해서 인생을 갈아넣을 필요가 딴 거라면 더 많이 향상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럼요, 것처럼 뭐 딴 거라면 더 많이 향상될 수, 뭐 이걸 하면 향상은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뭐, 프린세스 메이커 할 때 네. 뭐 농사일을 하면은 조금씩 몇 번에 한 번으로 뭐 근력이 올라가는가 체력이 네, 올라가는가 네. 하는데 체력만 올라가는 일을 하면은 그쵸. 훨씬 효율이 뭐 좋다. 효율형은 딴 게 있으니까 뭐 굳이 그것 때문에 인생을 공대장에 갈아넣을 필요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재밌습니다. 아 재미는 있습니다. 아 인생에 할 재밌게 들릴 그 기분을 느껴봐야 돼요. 진짜 아침 햇살 쫙 아침 햇살 빛나는 쫙 오는데 난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텅 비어있는 PC방에서 나 홀로 컴퓨터를 키면서 앵벌을 뛰고 커피 마시면서 앞으로 20시간을 더 놀 수 있는 이 자유. 와 이 아드레날린 와 인생의 황금기 놀랍게도 내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내일도 그렇게 와. 내일 모레도. 내일 모레도. 6개월 뒤에도. 부럽다. 야 부럽다 진짜. 아 돌아갈 수 있다면. 아 돌아가야죠 지금. 당장 가야지. 야 6개월 뒤에도 그걸 할 수 있다는데 오늘 밤에도 가슴 뛰는 레이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잡을 수 있을까? 유튜브 자료 준비도 안 해야 돼. 아우.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야, 샤워하고 바로. 잡수. 오 찌릿해. 야 오늘 밤에 그걸 할 수 있을까? 아.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용기를 안 내셨을 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40명을 다시 모으라고? 아니요. 지금 게임 세계에 들어가면 있어요. 이제 60대 셨을 텐데. 야, 그때 40, 50. 그분들을 만날 필요 없죠. 이제 60이세요, 60. 그러면 새로운 인간을 만나야죠.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나이가 들면 새거하기 힘들어. 저 요즘에 누가 또 게임을 추천해서 네. 뭐였지? 위쳐. 위쳐3가 재밌다고 제가 산 지 오래됐거든요. 안 하다가 네. 어저께 밤에 켜봤어요. 네. 그러고 5분 하는데 아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새로운 걸 익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예. 새로운 걸 익히는 게 뭐 B가 뭐 구르고 뭐 X가 하기 싫어. 아우 몇 번 하다 에이씨 에.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아 새로운 걸 익히기가 싫어. 옛날에 하던 거 뭐 없나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익숙한 거 있잖아요. 와우 오리지널 뭐 그런 거 하고 있고 마이템 매직 옛날에 7, 8편 6, 7, 8편 좋아했거든요. 네. 아 이거 뭐 어디서 뭐 구하나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있고 전 연걸전만 해요. 연걸전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있고 아 그런 거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공대장에 대한 생각도 잘 들어봤고요. 삐아이 장국님이 이거는 뭐 질문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고 네. 합니다. 슈카님 방송을 라디오처럼 운전할 때 자주 듣는 구독자분이신데 그 그래프에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 그래프가 2014년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게끔 좀 지금 뭐 위에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고 좀 이해하기 쉽게끔 좀 지점을 얘기해달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위 어떨까? 1200에서 아래 1400 이런 식으로 그쵸 라디오 듣듯이 라디오 듣듯이 왜냐하면 그 그림을 안 보면 막 궁금해 미치겠대 지금 아 예 사고 날 수 있겠네 그래프를 예. 네, 구체적인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그럼 표현. 오늘 퀘스트가 있죠 구체적인 그 퀘스트인가요? 표현 구체적인 표현을 하시고 방송에서 예, 예. 두 번째 비율 시프트 해서 하시고 보상이 작은데? 네. 보상이 작은 게스트는 이렇게 건너뛰는 아니죠 한 번에 그 조그만 그 움직임으로 그 보시는 2만 명 3만 명 많은 보상이 훨씬 크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캠 크기 좀 키워주시고 그리고 캠 사시고 아 그것도 퀘스트인가요? 네 퀘스트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퀘스트라기보다는 뭔가 할 일 뭐 엄마가 시키는 일 뭐 이런 느낌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오다가 두부 사와 오다가 두부 사와 뭐 이런 느낌 약간 들긴 하는데 아 뭐 두부 500원인데 하니까. 어쨌어 500원 어쨌어 오락하고 왔어 즐거운 퀘스트 같진 않은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양태님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국제증시가 진짜 혼돈의 카오스인데 전망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카오스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가슴 뛰는 단어. 모바일이 나왔잖아요. 제가 카오스 온라인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없어져서 정말 슬펐어요. 아... 옛날에는 도타 시절에는 워크래프트3 기반이었으니까 네. 그것도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롤로 바뀌었잖아요. 예. 롤로 바뀌는데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예. 그때 당시에 또 막 취업을 했던 때고 그래서 롤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롤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 옛날 카오스 그대로 카오스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약간 나왔었어요. 예. 비슷한 게. 예.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맞아. 지금 하다가 망했어요. 예. 그래서 눈물을 머금었는데 뭐 언제 다시 뭐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새로운 걸 잘 못하겠어. 예를 들면 뭐 야쓰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쓰오. 뭐 야쓰오 나오고 무슨 스킬이 어쩌고 뭐 하는데 아예 모르겠고 그냥 적혈기 휠 들고 싶고 그냥 나이스 헥스 쓰고 싶고 그냥 뭐 팜 날리고 싶고 뭐 이런 엘딘 힐 하고 싶고 이렇지. 아 뭐 새로운 거에 뭐 이게 뭐라는데 그 영웅 그냥 50개 뭐 70개 이렇잖아. 이거 언제 하나. 이게 언제 하나? 이제 140개, 140개. 140개입니까? 이제 늘어났어요, 140개. 그걸 언제 하나? 이걸 언제 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롤을 한, 레벨 한 17, 20까지는 해봤는데, 하던 것만 하면서. 그 뭡니까? 그 궁 멀리서 이 화살 날리는 거, 궁 쏘는 애. 이름 뭐지? 애쉬.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해봤는데. 하, 그래서 뭐 카오스, 나이 들면은 옛날 것만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아 질문은 혼돈의 카오스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은 전망이었구나. 네. 아, 질문이, 카오스 온라인이 아니고. 아 질문이 카오스인 줄 알고. 네. 아 죄송합니다. 전망. 코로나 19. 뭐 어떻게 이게 전망. 주식 시장이 뭐. 혼돈의 카오스겠죠. 네, 그냥 계속 뭐 예측할 수 없다 감히. 지금은 이제 질병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네. 저거겠죠. 기업 실적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지표 이런 게 발표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발표될 때마다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막 춤을 추겠죠. 보통 춤을 네. 추니까 네. 춤을 추는 시기가 지나갈 텐데 네. 뭐 그러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이렇게 2100에 있다가 1400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1700에 왔어요. 네. 아 1400에 못 사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 1700에 딱 왔는데 막상 살려니까 높아 보여요. 1400이 생각나요? 1400이 생각나. 1500이 생각나고 야 1700을 못 사겠는 거야. 네. 옛날에 2100이 있을 때는 1800만 오면 산다. 네. 1900만 오면 옛날에 2500도 있어. 2600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막 2000만 오면 산다. 뭐 근데 1700이 왔는데도 비싸 보여. 아 여기 얼마 안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왠지 1400이나 1200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 옛날에 한 번 더 왔거든요. 리만 때 리만이 무너지고 한 번 더 왔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사면은 좀 아닐 것 같고 비싼 것 같고 1200이나 1100 심지어 1000을 기다리죠. 계속 기다려요. 뭐 요즘에 다들 그러더라고. 어디 가면 한 번 더 빠질 것 같지 않냐? 근데 그 말은 한 번 더 빠져야 내가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나 사고 싶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빠져야 된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뭐 이대로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네. 예, 말씀하십시오. 뭐 1400, 1500에서 이제 못 산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예. 뭐 그렇긴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래 한 번 더 와주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 당연히 오를 것이고 정상화 그렇죠? 되면 좀 오르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성격이 주식 저 잘할 것 같아요. 제일 위험한 성격 아, 발언 몰빵. 아닙니까? 아, 제일 위험한 발언. 자 몰빵 선언하셨죠? 네 몰빵. 아, 주식을 왜 잘할 것 같으냐면 욕심이 없어서 지금 한 1400이잖아요 그냥 사요. 오. 아 1700이면 그냥 사. 실시간 주식 방송. 그러니까 저 그거 하고 싶었는데 실시간 주식 방송. 계좌 만들고 설치하는 걸 못했어요. 거기서 막혔어. 아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저도 뭐 그럼 그렇습니다. 뭐 저 지금 여기 작업실도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예. 아 그렇게 하세요? 공통점을 타왔습니다.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하세요? 아 욕심을 안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좌하고 뭐 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죠. 아 그 부분이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아주.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증권사 다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 누가 강제를 하게 되니까. 아, 그것 좀 알려주니까. 일이니까. 저 주식 투자 좀 하게. 아, 저 게임은 하고 싶은데 설치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임 되게 많거든요. 아, 한번 해줘요. 설치하고 설치도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한 30분, 40분에 익숙해지잖아요. 예. 하고 익숙해지는 거 너무 싫어서 또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런 아, 게 좀 있어요. 그럼 해주신다는 거죠? 아, 네, 설치는 해요. 아, HTS 설치? 네. 어, 컴퓨터 들어가서 누르면 돼요. 예. 그리고? 네. 용어를 모르겠어요, 주식 용어. 저도 롤 용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롤 알려드릴 테니까 주식 알려주세요. 롤 서로 알려주면 자꾸 뭐라 그래. 네. 뭐를 썼대. 뭔데? 뭐를 알려주고 썼다 그래야지. 제가 스킬부터 해가지고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캐릭 140개라며.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쓰는 게 자주 나오는 게 한 20개, 30개밖에 안 돼. 20개, 30개? 좋네. 그래서 하다 보면서 좀 헤딩하다 보면은 그냥 다 익혀지는 게 그 스킬들입니다. 이거 아직도 저도 모르거든 모르는 아, 것도 있거든요. 몰라도 지장 없어요. 아, 몰라도 지장 없어요? 지면 돼요 그냥. 아 지면 된다고? 어 좋네. 돈 잃는 것도 아닌데. 아 그쵸 지면 되지. 내가 진다는데 화를 내. 내가 진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인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면은 네. 화 그 욕하는 사람이 원래 4명이어야 되는데 네네. 3명으로 줄죠. 그쵸. 그쵸. 서로 욕하는 거 아니야? 아 같이 하시더니. 아, 저는 욕 안 해요. 저는 아 그래요? 아. 그래, 뭐, 그렇게 하고 혹시 죄송한데 네. 등급이 저 부상계 부상계가 뭐예요? 브론즈 천상계. 브론즈에도 천상계가 있어요? 아이언드라고는 차원이 다르죠. 부상계. 아이언 등급도 있어요? 아이언 생겼어요. 아이언 등급이 생겼어요? 야 브론즈 아래 등급을 만들었어? 네. 야 롤이 진짜 잔인한 게임이구나. 야 그런 걸 왜 만들어? 브론즈면 됐지. 아이언도 있어요? 네. 아이언 리그. 아이언 리그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5단계씩 있었거든요. 브론즈 1, 2, 3, 4, 5. 실버 1, 2, 3, 4, 5 이렇게 네. 있었는데 1, 2, 3, 4까지 만들고 나머지 여유분을 아이언으로 뺀 거죠. 나머지 여유분이 아이언으로 뺐어요. 맞죠? 아이언 1, 2, 3, 4. 잔인한 브론즈 1,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브론즈 천상계는 브론즈 1, 2 정도는 브론즈 천상계인가요? 브론즈 1이면은 부상계죠. 예. 아, 브론즈. 아, 브론즈도 이렇게 나뉘는구나. 근데 이게 브론즈라고 해서 좀 약간 우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우습게 보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 네. 게임에 들어가면 이게 네. 10년이 넘은 게임이라서 네. 그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아, 브론즈도 2렙에 들어가고 몇 렙에 들어가고 기본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부캐도 있겠네. 부캐로 브론즈라면은 본캐도 한 실버 정도 될 거예요. 아. 아 그렇구나. 그거는 아, 부캐는 죄송합니다. 위험이 없어요. 뭐 대리는 있을 수 있어도 아, 부캐가 있을 구간이 아니다 여기는 이미. 예. 어 그렇죠. 뭐 부캐도 재밌으려면 한 뭐 골드 뭐 이 정도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뭐 변태적인 사람 있긴 있겠죠. 막 일부러 막 져가지고 브론즈에서 막 한 막 플레 되는데 브론즈에서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학살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변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우리끼리 전략이 난무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제가, 하긴 제가 롤 선생. 기원에 가면은 18급 바둑이 제일 치열해요. 네. 안 일어나 자리에 이미 네. 내가 보기에 끝났거든. 네. 18급들은 와 뭐시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뒤집어요. 끝까지 그게 현실로 일어나요. 아, 또 싸워. 네. 아니 뭐 싸우긴 뭘 싸워 뭐 이게 잘 둔수라 하냐 아니 다 못 둔수라니까 예. 이건 잘 둔수고 이건 뭐 묘수 아니 다 떡수야 다 뻘수고 18급은 두는 족족 이상한 수예요 두는 족족 진짜 그냥 던지는 거하고 굉장히 수가 비슷한데 뭐는 잘 뒀고 뭐는 못 뒀대 다 못 뒀어요 그냥 다 떡수고 다 뻘수고 다 헛수고 이건 뭐냐 이건 엉터리수 뭐 다 그런데 둘이 또 싸워요 18급 바둑이 제일 치열하네 18급 바둑은 이런 거예요 검이 있어 서로 칼로 싸워 근데 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찔러요. 근데 막어. 탁 가서. 그리고 여기를 찔러요. 허공에. 그러면 딱 막어. 어, 그럴 듯한데. 서로 탁탁 이렇게 막. 그리고 화려해요. 치고받고. 몸통은 냅두고 다른 데 막 찔. 그럼 막 막어. 다. 야, 그러면은 롤도 비슷해요. 롤도 브론즈끼리 가면은 보통 딜러 5명 뭐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체계적이에요. 원딜 5명. 절대 그런 거 안 그래요? 다 각 그 조합 맞추고. 아, 나름 정석은 있다? 정석 외로 벗어나는 경우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야, 18급도 포석을 알고 둔다는 거죠? 네, 어. AD랑 AP 뭐 이렇게 어떤 A 뭐요? AD랑 AP라고 그냥 물리적인 데 물리냐 마법게임이지만 근데 그 물리로 너무 몰리면 상대방의 방어구를 물리 전용으로 다 맞추기 쉽잖아요. 야, 브론즈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요? 그런 걸 다 나눠서 배분도 하고 딜러면 딜러고 뭐 탱커를 뭐 넣고 뭐 라인전에서 누가 더 강한지랑 뭐 상대 라인전에서 누가 더 강한지를 체크한다고? 픽 보고 카운터를 고르고 구상계는 다 해요. 그게 그리고 2렙에 우리가 먼저 찍었을 때 상대방 1렙일 때 바로 찌르는 플레이라고. 뭐요? 아 부상계, 아 브론즈 천상계. 네. 그런 걸 제가 다 전수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브론즈예요? 부상계가 높대니까요. 아 그런 걸 다 하는데도 브론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브론즈를 지금 자꾸 무시하시는데. 아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브론즈가 높대니까요. 아 높은 거예요 브론즈가? 이미 저는 높은 아니, 곳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브론즈가 그건데. 아니야 부상계라니까. 아 그래요? 아, 부상계. 네. 네. 높아요. 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가 더 높은 거지. 네. 실버, 아니, 그러니까 브론즈를 깎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브론즈가 이미 실력이 높아요. 높아요. 나머지가 더 높을 뿐이지. 수준이 높다니까. 이게 10년 된 게임이라. 나머지가 더 높다는 건데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 다 잘한다. 다 잘한다. 다 잘하는데 좀 더 잘하는 거지. 좀 더 잘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 마치 예를 들어서. 뭐 과학고예요. 네. 과학고에서 잘한 거잖아. 다 잘하는 거다. 다 잘하는 거다. 다 잘하는 거. 10년 된 게임이에요. 10년 된 게임이어서. 이 게임은 과학고예요. 과학고다. 그렇죠. 과학고에 올라가기 힘들죠. 네. 아무튼 잘하는 거야. 아무튼. 그쵸? 과학고 30등. 과학고 30등.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잘하는 거야. 잘하는 사람이 더 있을 뿐이지. 제가 듣기엔 브론즈라 그러면 되게 웃던데. 아니, 그냥 웃더라고. 저 아닙니다. 아니, 웃더라고. 이제 난 모르니까. 더 이상, 그냥 웃더라고. 더 이상 부상기를 모욕하는 건 재밌어서 웃나 보지. 재밌어서. 저뿐만 아니고 아니,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더라고. 모욕하는 아니, 간주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것도 못 다 했으니까. 네. 저건 아예 참가를 못 하던데 레벨이 낮아서. 네. 하여튼 뭐 아니 그냥 재밌어서 웃나 보지. 재밌어서. 네, 아무튼 재밌어서. 부상기 인정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게 있다니까. 네. 네, 뭐 부상기 인정하셔야 돼요. 놀랬어요. 걔네도 상성을 생각하나? 아니 상성을 생각을 한 거다. 아니 놀랬어. 아니 공지들에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에? 그냥 뭐 딜러 다섯 명 나와 싸우는 게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한다. 예. 아니 지금 부상계 지금 유저분들이 올림포스 그 산에 있는 신들처럼 근엄하게 이렇게 부상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위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모르니까. 예. 아니 남들이 그냥 그런 거 웃길래 예. 그냥 보는 줄 알았죠. 아니 뭐 아니라 모르는 사람, 롤 안 한 사람들이. 롤 안 한 사람들이. 아 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하는 거지. 막상 하면은 부 1? 얘네들은 고수다. 고수라고요? 부 1이 고수라고? 부 1. 내가 아무리 몰라도 갑 예? 그런가? 아니 그런가? 막상 해 보시면 진짜 브론즈 1이 진짜 잘해 보인다니까요. 브론즈 1이 잘한다고? 진짜요. 채팅 봐. 진짜야? 브론즈 1이 잘해요? 왜 크크크 치지? 롤 안 한 사람이 많네. 브론즈들이 정말 잘하는 거야? 네. 아, 진짜 안 해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다음에 듀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듀오는 뭐예요? 듀오 같이 하는 거. 2인큐가 있어요. 네네. 2인큐를 알려드리고 트레이드 이거 알려주세요. 하는 법. 제가 브론즈하고 2인큐에 대요? 아니 물어보는 거지. 이 브론즈하고 하는 거지. 아 브론즈랑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구나. 너무 잘할까봐.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끝이는 게 아닌가 해서. 괜찮아요.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혼돈의 카오스 전망은 우상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럼요. 거고. 예예.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있어요? 예예. 자 브론즈 1 부상계. 네네네. 부상계. 아 브론즈 2입니다. 아직 1은 안 됐어요. 1이 아니에요? 아 예. 하지만 부상계예요. 아 그것도 부상계예요? 네. 부상계의 침착맨이 엄근진하게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어아오오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잉.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아, 징표 찍어달라고? 네. 아 징표 아 종목. 네, 종목 하나만 찍어주세요. 종목. 이걸로 끝내죠. 종목. 종목 하나. 네. 요즘에 국민 주식. 네. 국민 주식 뭡니까 요즘에? 요즘에 삼성? 삼성? 어디만 가면은 물어봐요. 삼전 언제 사냐고. 삼성. 근데 사려고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많이 안 빠져서 삼성이 많이 안 빠져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사실은 이.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좀 애매한 기업들이 박살이 났어요. 가장 탑티어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안 빠진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진 거기 때문에 그쵸. 너무 많이 안 빠졌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아마존 되게 선호하고요.
아 너무 멋있어. 에머전. 그 아마존의 꿈이 너무 멋있어요. 걔네 꿈이 말하면 기니까 꿈이 너무 멋있어. 저는 꿈이 멋있는 기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님 폭언 전문가라는데요? 아 물론 뭐 제가 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직원으로 있으면은 정말 뭐 좀 거지 같겠지만은 그냥 사장님의 꿈 아닌가요 그거는? 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는? 그 폭언 전문가예요. 진짜 뭐 그 폭언 전문가의 꿈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지옥일 텐데. 아 뭐 그 뭐 저는 주주니까 알 바 아니고 저는 뭐 전화하면 되니까 주주인데 아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그 네. 전화는 안 하는 걸로. 뭐 아무튼 되게 좋아합니다. 주총꾼으로 애매전 주총꾼. 아 그 영어로 해야 돼서. 한국말로도 받아주면은 뭐 가보. 미국에도 걸로. 주총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러 이렇게 하는. 거기 총 맞지 않을까? 그 우리나라니까. 아니, 그 못 쏘죠. 거기 공식 그건데. 아니, 우리나라니까 그 좀 주총꾼도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지. 거기는 아, 주총꾼 하려고. 조용히 사라져. 조용히 사라져. 정말 이만한 형들이 올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총 하나 쓱 보여준다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왠지?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주총꾼들은 자기 뭐 실시간 캠 같은 걸 달아가지고 자기 신변의 위협에 가해지면은 라이브로 때려봐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스트리밍 주총꾼 외국은 에머전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 아 전 좋아해요 국내는 아 추천 아니죠 추천이 좀 민감하죠 아, 추천도 그렇죠? 괜찮아요 뭐 아마존 뭐 어떻게 되겠어 아마존이 망하면은 그 베조스 형 찾아가세요 베조스 폭언 전문가 폭언 전문가 찾아가시면 되고요 국내는 뭐 요즘 IT 기업들 되게 좋아해요. 삼성전자도 좋아하고. 네. 삼전. 요즘 IT 3대장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다 좋아하죠. 네. 아. 요즘 뭐 그런 걸 좋아하시고.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을 좋아해요. 생태계를 자기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요거 해가지고 그 깔아주시면은. 네. 지금 있는 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져도 결국 올라가요. 있는 돈 다 넣으신다고요? 네. 무조건. 왜냐면 오를 게 자명한 사실인데 이거 안 넣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부산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제 말이 들리지도 아, 않아요? 아니야, 그 아니야. 부산계 올림포스 산에서 엉근진하게 올인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부산계? 네. 어, 그렇네요. 거기 그 올인 안 하면 왜 부산계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 알 것 같아요. 굳이 한타 안 해도 되는데. 긍지 높은 부산계. 아 예, 굳이 그냥 아 예 그런 것 같네요. 거기서 아 지금이요. 저는 타협을 여기 작업실도 있죠. 네. 부동산 네네네. 여러 군데 돌아보잖아요. 네. 한번 보고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 예. 들어갔어. 그 운영으로 가시지 꼭 그렇게 한타를. 아니 지금이 딱 제가 봐도 문외한이 아, 제가 봐도. 아 지금이 한타할 때라고. 올라간다. 아, 예. 올라간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천 원이든, 네네네. 500원까지 떨어지든 네네. 결국 2천 원까지 오르면 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발언 자꾸 천천히 하시지. 오래 지금 한타. 아니 오래. 아니 아닌가요? 아 예. 그 빨리 이거 설치 이거 해주세요.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찍어주신 것까지 잘 들었고. 네네. 어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네. 준비한 질문지는 여기에 답니다. 아 예 뭐. 그리고 심지어 3시간 반. 3시간 10분 됐어. 3시간 10분. 3시간 됐나요? 몇 시에 했지 우리가? 1시 10분 했으니까. 아니 1시간 아니 10분 쉬었죠. 3시간 네. 됐어. 3시간. 그래요? 어 네. 1시간 한 것 같은데. 소맘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소맘이요? 제 아내 나영씨. 그거 어떻게 아세요? 채팅을 아니 그러니까 채팅이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서 표시가 돼요. 어딨지? 아 카페에 글이 있대요. 카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부담되네요. 소영 마미인데 닉네임이 저기 와이프하고 혹시 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톡이요? 아니 왜 질문 톡으로 하지? 제가 네네네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라. 아 예. 그럴 수 있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거 이해가 되네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이해가 되는 말 중에 하나였어요. 주시은 아나운서님 인터뷰 해주세요. 누가 올렸네요. 주시은 아나운서님. 어 아시죠? 네 방송 하나 같이 해서 아 지금요? 네 아 주짱구 네네네 아세요 주짱구는? 아 그건 몰랐어요 주바페만 알고 있어요 아 주바페 못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그냥 넘어가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현대차 물렸대요 누가요? 소맘이요 아 현대차 왜 물리셨지? 원래 살아가서 샀나봐요 요즘에 좀 올랐는데? 더 언제? 되게 높을 때 샀나 보죠. 아 현대차. 현대차 좋은 회사 아닌가? 어
별론가 봐. 아니요. 좋죠. 좋죠. 입술을 아니요. 좋죠. 좋죠. 무슨 소리야. 좋죠. 아, 이름만 들어도 좋지. 아니, 좋아요. 좋아. 입술이 좋아. 좋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좋죠. 야, 이거 예. 모르는 게 약이다. 저 모르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아, 현대차 좋지.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기아 빼면은 뭐 차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현대차. 축하님 공포에 질리셨는데 저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모르니까. 그 현대차 좋아요. 좋아요. 예. 소영맘님. 예, 화이팅. 예. 어차피 그 남편이 한 방으로 어차피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현대차가 낫네. 그죠? 제가 현대차 차 바꾸면은 네. 좀 오르지 않을까요? 매출 올라가니까. 그 말년에게 모델을 해주시면 오를 것 같아요. 모델, 네. 모델. 매출, 현대차 한 대 사면 그, 올라가잖아요. 저 말년에게 그림으로 네. 완전히 외곽을 야 아. 도배해서 그걸 몰고 서울 시내를 횡보하기 시작하면은 아. 야 괜찮다 공공모델. 아. 그거 괜찮다 괜찮다. 아. 차 하나 공짜로 달라고 하고. 현대차. 현대차. 네. 하나 주시겠지 설마. 공짜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사야지 매출 올라가서 주식 올라가죠.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좋죠. 현대차 좋아요. 현대차 굿. 예,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가져갔고요. 아, 예, 예, 예. 마무리로 오늘 네네네. 뭐 어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요? 와서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뭔 얘기했죠? 이게 원래 이래요. 여기가 그냥 잡담하다 뭐, 그냥 가는 거. 뭐 한 두세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네네. 노는 시간. 그거 완전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자주 와서 아 그럼요 왔어요. 야 씨 내가 개인 방송을 못해요 침톱이 불러줄까봐 나 불러줄까봐 개인 방송을 못하겠어 언제 불러줄 줄 알고 시간을 다 비워놓느라고 굉장히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예. 그 나와 주시겠어요 하고 1분만에 답을 했는데 예 아 그 마음속에서 심적 갈등 아 이분 아 이놈을 부를까 이놈이 아니 이분 얘를 부를까 아 그런 갈등은 인정합니다 긍지높은 부산계 전사로서 제가 뭐 다음에 제가 뭐 친하진 않지만 네. 주시은 아나운서하고 같이 나올 거나 뭐 그러면은 뭐 불러는 주겠지 설마 네. 아나운서 부르는 경우에 네. 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시카님 방송에 한번 초대를 해주세요 누구요? 저요 형이요? 네. 와서 그 저거 하시려고? 롤강이 롤강이? 네. 해드릴게요 부산계? 아니 모르니까 부산계 강의 잘 될 수도 있죠 부산계 강의 잘될 수도 이쪽 아니고 잘 되죠. 아, 부산계 알려주는 연예인이 강의한다. 연예인이 아니, 강의하는 연예인이 강의하는 롤 그 부산계 가는 법. 네, 가는 법. 부산계 가는 법. 너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쵸? 너도 부산계 너도? 그럼요. 너도 할 수 있다. 괜찮다. 완전 좋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수동으로 꺼야 돼요. 부산기 좋다. 부산기.